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로버트 제임스 윌러 작품입니다. 이 책은 안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책을 읽었고 많은 사람이 영화를 봤을 것입니다. 소설을 읽기에 앞서 작가의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냉담해지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2중, 3중으로 덧칠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어디까지가 위대한 열정이고 어디부터가 지독한 감상인지 난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위대한 열정에 대한 가능성을 비웃고 진실하고 심오한 감정을 감상이라고 치부하려는 우리의 태도는 프란체스카 존슨과 로버트 킨케이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따스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나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런 상투적인 태도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1965년 8월 8일 아침, 워싱턴주의 벨링햄. 로버트 킨케이드는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의 3층에 있는 방 두 개짜리 자기 집 문을 잠갔다. 그는 사진 촬영 도구가 가득 든 배낭과 옷가방 하나를 들고 나무 층계를 내려가 복도를 통해 뒷문으로 나왔다. 아파트 입주자를 위해 마련된 주차 공간에 그의 낡아빠진 시보레 픽업 트럭이 세워져 있었다. 트럭 안에는 이미 배낭 하나와 중간 크기의 아이스박스, 삼각다리 두 개, 카밀 담배 몇 상자, 도모스 보온병, 과일이 든 가방이 실려 있었다. 트럭 뒷간에는 기타 상자가 있었다. 킨케이드는 배낭을 앞자리에 놓고 아이스박스와 삼각다리 두 개는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트럭 뒷간에 올라가서 기타 상자와 옷가방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놓고 스페어 타이어를 버팀목 삼아 길다란 빨랫줄로 그 둘을 타이어에 묶었다. 그리고 달아빠진 스페어 타이어 밑으로는 검정색 방수천을 깔았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서 카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머릿속으로 점검을 하기 시작했다. 구색을 갖춘 필름 200통, 저속 코다크롬, 삼각다리, 아이스박스, 카메라 3대와 렌즈 5개, 청바지, 카키색 바지, 셔츠, 그리고 촬영할 때 입는 조끼는 입고 있었다. 됐어. 그 밖에 이쯤 다른 물건이 있으면 여행 중이라도 살 수 있을 것이다. 킨케이드는 물빠진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오래 신은 레드윙 부츠에 카키색 셔츠, 오렌지색 멜빵 차림이었다. 넓은 가죽 벨트에는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스위스제 군용칼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8시 17분. 시동을 두 번째 걸고서야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기어를 변속해 이제 막 햇빛이 들기 시작하는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는 벨링햄의 도로를 타고 나가 워싱턴 11번 도로를 탄 다음 남쪽으로 향하다가 퓨저 사운드 해안을 따라 몇 마일을 달렸다. 그러다가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가 20번 국도를 만났다. 햇빛이 드는 쪽으로 차를 돌린 그는 길고 구불구불한 캐스케이즈 마을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고장이 마음에 들었다. 마음이 풀어져서 이따금씩 차를 세우고 앞으로 돌아볼 구미가 당기는 곳을 메모하거나 그가 기억용 스냅 사진이라고 부르는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진을 찍는 목적은 다시 방문해서 더 자세히 접근해보고 싶은 곳을
기억 창고에 담아두기 위해서였다. 오후 늦게 그는 스포케인에서 북쪽으로 돌아 이번 국도를 타고 북부의 여러 주를 가로질러 미네소타주의 톨루스까지 갔다. 그는 살면서 개를 한 마리 가졌으면 하고 수천 번도 더 바랐다. 골든 리트리버가 한 마리 있으면 이렇게 여행할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련만. 그러면 집을 떠났다는 느낌이 한결 덜할 것이다. 하지만 밖으로 도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해외여행도 만만치 않게 잦았으므로 그것은 동물에게 공평치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너무 들어서 힘든 야외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개를 한 마리 기르겠노라고. 그때가 되면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트럭 창문을 비켜 지나가는 침엽수에 대고 중얼거렸다. 이런 드라이브는 언제나 침울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말할 수 없이 외로웠다. 외아들인데다가 부모가 다 돌아가셨고 먼 친척들은 그가 어디 사는지 몰랐고 그도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몰라 서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도 없었다. 그는 벨링햄의 길 모퉁이 가게 주인과 그가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는 사진 기자재 상점의 주인 이름은 알았다. 또 몇 군데 잡지사 편집자들과 공식적인 직업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이상은 잘 아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를 잘 아는 사람도 없었다. 집시는 보통 사람들을 친구로 삼기가 어려운 법이다. 그도 일종의 집시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다. 킨케이드는 마리안 생각을 했다. 그녀는 9년 전 그를 떠나갔다. 5년 동안의 결혼 생활 후였다. 이제 그가 52살이니 그녀는 40살이 채 안 되었으리라. 마리안은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 포크싱어가. 그녀는 위버지의 노래의 전부를 잘 알았고 시애틀의 커피점 몇 군데에서 그 노래들을 굉장히 잘 불렀다. 예전에 킨케이드는 집에 있을 때면 그녀를 태우고 재즈 연주회장에 가서 그녀가 노래하는 동안 관객석에 앉아 있곤 했다. 그가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어떤 때는 두 달, 석 달씩 결혼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 그들이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마리안도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고 두 사람 다 애매하게나마 어떻게든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잘 되질 않았다. 어느 날 그가 아이슬란드에서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그녀는 떠나고 없었다. 로버트, 잘 되질 않았어요. 당신에게 하모니 기타를 남기고 가요. 계속 연락하세요. 그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다. 1년 후 이혼 서류가 오자 그는 서명하고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레일리아로 날아갔다. 마리아는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밤늦게 몬타나주의 칼리스펠에서 차를 세웠다. 코지인은 숙박비가 비쌀 것 같지 않았고 과연 그랬다. 그는 객실로 소지품을 옮겼다. 테이블 램프 둘 중 하나는 전구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아프리카의 푸른 산들을 읽으면서 맥주를 마시노라니 칼리스펠의 재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아침에 그는 40분간 조깅을 하고 팔굽혀펴기를 쉰 게 했다. 그리고 카메라를 아령 삼아 늘 하는 체조를 했다. 몬타나의 꼭대기를 달려 북 다코타주로 접어들었다. 그는 메마르고 평평한 이 지방이 산맥이나 바다만큼이나 매혹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지역에는 엄숙한 아름다움 같은 것이 있었다. 킨케이드는 몇 번이나 차를 멈추고 삼각다리를 세우고 고풍스러운 농장 건물을 흑백으로 촬영했다. 이런 풍경이 그의 작가적인 구미에 맞았다. 인디언 거주 지역은 쇠락해 가고 있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마는 마을. 8월 14일 아침, 덜루스를 떠나 2시간을 달려 그는 북동쪽을 빠져나가
희빙과 철광산으로 올라가는 뒷도로를 탔다. 공기 중에 빨간 먼지 가루가 떠다녔고 커다란 기계와 철광석을 수피리어 호의 운송선으로 실어 나르도록 특별히 고안된 기차가 있었다. 킨케이드는 희빙을 둘러보면서 오후 한나절을 보냈다. 보브 딜런이 출생한 곳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별로 들지 않았다. 보브 딜런의 노래 가운데 그가 정말로 좋아하는 곡은 북부지방에서 온 소녀 딱 한 곡이었다. 그는 그 노래를 연주하면서 노래할 수 있었다. 킨케이드는 그곳을 뒤로하면서 혼자 노래를 흥얼거렸다. 마리아는 그에게 코드 몇 개와 초보적인 기타 반주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그녀에게 남겨준 것보다 그녀가 내게 남겨준 게 더 많았지요. 전에 그는 아마존 뉴욕 어느 곳의 맥컬로이 바라는 곳에서 어떤 주정뱅이 뱃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슈피리어 국립공원은 근사했다. 뱃사공의 고장, 킨케이드는 어렸을 때 배로 운송하는 시절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도 뱃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는 초원 근처를 달리면서 세 마리의 어미 사슴과 수많은 아기 사슴들 그리고 붉은 여우를 보았다. 연못에서 차를 멈추고 이상한 모양의 나뭇가지가 물에 그림자를 드리운 장면을 몇 장 찍었다. 촬영을 끝내고 그는 트럭 뒷칸에 걸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카멜 한 대를 피우면서 자작나무 숲에 바람 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여자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는 담배 연기가 연못 위로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생각했다. 나이가 드니 마음이 이상해지는군. 하지만 그가 집을 떠나 있는 일이 너무 잦으니 집에 남은 사람에게는 고통일 터였다. 이미 겪어봐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킨케이드는 벨링햄이 집에 있을 때면 시애틀의 광고대행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여자와 이따금씩 데이트를 했다. 그녀와는 공동 작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다. 여자는 42살이었고 밝고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킨케이드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하게 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래도 때때로 두 사람 다 약간 외로울 때면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다. 영화관에 가고 맥주를 홀짝이고 상당히 근사한 사랑의 행위를 나누었다. 그녀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여자였다. 두 번 결혼한 경험이 있었고 대학에 다니면서는 몇 군데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었다. 정산을 나눈 후 함께 누워있을 때면 그녀는 어김없이 이렇게 속삭이곤 했다. 당신 최고예요, 로버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누구도 당신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남자라면 누구라도 듣기 좋아할 말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그로서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낼 방도가 없었다. 하지만 한 번은 그녀가 그의 마음을 맴도는 이야기를 했다. 로버트, 당신 안에는 내가 들춰낼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나는 거기에 닿을 힘이 없어요. 때때로 당신이 여기 오랫동안 한 사람의 생애보다도 더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혼자만의 공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요. 당신은 내게 다정하게 대해주지만 나는 당신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당신을 향하는 내 마음을 제어하려고 나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난 내 중심을 잃게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찾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는 어렴풋이나마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킨케이드는 오하이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던 소년 시절에도 생각이 많은 아이였다. 넘쳐나는 생각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감상에 잠기곤 했다. 다른 아이들이 저어라 저어라 노를 저어라 같은 노래를 부를 때면 그는 그 영어 가사를 프랑스의 카바레 노래에 갖다 붙이곤 했다. 그는 낱말과 이미지를 좋아했다. 블루라는 말이 그가 가장 좋은 단어였다.
그 말을 할 때 입술과 혀가 만들어내는 느낌이 좋았다. 어릴 적부터 낱말에는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뭔가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킨케이드는 또 모나먼, 나무를 뗀 연기, 고속도로, 옛날, 통과, 뱃사람, 인디아 같은 낱말을 좋아했다. 이런 말이 소리나는 방식과 혀끝에 맴도는 감칠맛, 또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좋아하는 낱말을 적은 목록을 벽에 붙여놓았다. 그리고 또 낱말들을 조합해 구절을 만든 다음 벽에 붙여놓곤 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이름을 적은 목록도 있었다. 소말리 해류, 빅 해체 산맥, 말라카 해협, 그리고 다른 이름도 길게 씌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조차도 그가 뭔가 남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킨케이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다가 세 살이 되자 어느새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다섯 살 무렵에는 무엇이나 거침없이 읽게 되었다. 그는 학교에서는 무덤덤한 학생이어서 선생님들을 조바심나게 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의 IQ 지수를 보고 그에게 성취에 대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 주었다. 너 정도의 수준이라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해 주었다. 고교 선생님 한 분은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썼다. 그는 IQ 지수가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IQ 테스트가 사람의 신비스러운 일면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비스러움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또 논리적인 것의 보완물로도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의 부모와 면담이 필요하다. 그의 어머니는 선생님 몇 분과 만났다. 선생님들은 로보트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괴팍스런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로버트는 자기가 만든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 아들인 것이 분명한데도 이따금씩은 그 애가 남편과 나 사이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애가 돌아가려고 애쓰는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유배된 아이 같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학교에서 더 잘하라고 한 번 더 용기를 북돋워 주겠습니다. 킨케이드는 지방 도서관에서 모험소설과 여행에 관한 책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무도회나 풋볼게임 같은 떠들썩한 일은 질색이었다. 홀로 지내면서 마을의 구석을 따라 흐르는 강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다. 그는 낚시를 하고 수영을 하고 산보를 했다. 또 키 높이 자란 풀밭에 누워 어딘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저곳에는 마법사가 있어. 가만히 귀를 열고 있으면 마법사의 소리가 들리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을 함께 나눌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대학에는 진학할 만한 돈이 없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고 어머니와 그에게 잘 대했지만 벨브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는 개를 키울 비용을 비롯해 다른 일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는 18살이었고 대공황의 바람이 심하게 불어닥쳤다. 그는 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군대에 자원했다. 그리고 4년간 군대에 복무했지만 그 4년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군대의 상급자들이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지 카메라 조작법조차 모르는 그를 사진사 보조 업무에 배치했다. 하지만 그 일은 그의 직업이 되었다. 그에게는 사진 기술을 배우는 일이 너무 쉬웠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킨케이드는 두 명의 정식 사진사들을 도와 암실 작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피사체는 직접 촬영해도 좋다는 허락까지 얻었다. 사진사 중 한 사람인 짐 피터스는 그를 좋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 사진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포트 몬머스 시립 도서관에서
사진 서적과 예술 서적을 읽으며 공부했다. 그는 특히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과 렘브란트의 광선 이용법을 좋아했다. 그는 곧 터득하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는 대상은 피사체가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피사체는 단지 빛을 반사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광선이 좋으면 언제나 촬영할 만한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때 35mm 카메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는 그 지방 상점에서 중고 라이카 카메라 한 대를 샀다. 킨케이드는 그걸 가지고 뉴저지주의 메이 곳으로 가서 일주일 휴가 내내 해안을 따라 사는 인생들을 촬영했다. 또 메인주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히치하이킹으로 해안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우편선을 타고 스톤링턴에서 하우트섬까지 간 후 여객선편으로 펀디만에서 노바스코티아까지 간 일도 있었다. 그는 촬영을 위해 다시 가보고 싶은 지역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가 22살의 나이에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사진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뉴욕에서 유명 패션 사진작가를 돕는 일자리를 얻었다. 여자 모델들은 아름다웠다. 그는 몇 명의 모델과 데이트를 하고 한 사람이랑은 조금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가 파리로 옮겨가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로버트,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파리로 나를 만나러 와줘요. 그는 그러겠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 그럴 의도였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몇 년 후 그는 노르망디 해안에서 사진 작업을 하면서 파리에서 간행된 책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둘은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영화 감독과 결혼해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그는 패션이라는 아이디어에 열중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유럽 패션 비평가들의 조언에 따라 춤을 추었다. 완벽하게 훌륭한 옷이라도 서둘러 벗어 던졌고 서둘러 새 옷을 지어 입었다. 킨케이드에게는 멍청한 짓 같기만 했다. 그는 사진을 찍으면서 자신이 왜소해진 기분이었다.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생긴 대로 살자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뉴욕에서 일한 지 두 해째 되었을 때 죽었다. 그는 오하이오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묻었고 변호사 앞에 앉아서 그가 읽는 유서 내용을 들었다. 유서는 별로 없었다. 뭐가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결혼한 이래 계속 살았던 프랭클린 거리의 작은 집이 은행빚도 없이 고스란히 그의 몫으로 남겨졌다는 사실에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 집을 팔아 인류 기재를 샀다. 카메라 세일즈맨에게 돈을 치르면서 그는 아버지가 그 돈을 벌려고 일했던 세월과 부모의 검소했던 삶을 생각했다. 그가 작업한 사진의 일부가 작은 잡지에 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전화가 왔다. 그들은 킨케이드가 메이 곳에서 찍은 달력 사진을 봤다고 했다. 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간단한 일을 맡았다. 전문가답게 처리한 덕분에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일하게 되었다. 1943년 군대에서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킨케이드는 해군과 함께 남태평양으로 갔다. 어깨와 등에 카메라를 둘러매고 상륙 작전을 하는 모습을 찍었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 어린 공포를 보았고 자신도 공포를 느꼈다. 기관총을 맞고 몸뚱이가 반으로 도망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머니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도 보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찍었고 살아났다. 영광과 낭만이 넘치는 전쟁 사진은 찍은 적이 없었다. 1945년 제대한 후 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전화했다. 그쪽에서는 언제라도 그에게 일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킨케이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토바이를 한 대 사서 남쪽으로 달려 빅서로 갔다.
그리고 카멜 출신의 첼리스트와 해변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워싱턴주를 탐사하려고 다시 북쪽으로 갔다. 그는 그곳이 마음에 들어서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52살의 나이에 그는 아직도 광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년 시절 벽에 붙여놓은 거의 모든 장소에 가보았다. 레플즈파에 앉아있거나 칙칙 푹푹 소리가 나는 배를 타고 아마존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낙타를 타고 라자스탄의 사막을 건널 때는 그런 곳을 방문해 그곳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놀라워했다. 슈피리어 호는 듣던 것만큼 근사했다. 그는 훗날 참고하려고 몇 군데 표시를 하고 나중을 위해 기억할 만한 곳을 촬영했다. 그리고 남쪽으로 미시시피강을 따라 아이오와주로 향했다. 아이오와주는 조행길이었지만 커다란 강의 북동쪽 언덕을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다. 클레이톤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멈춘 그는 어떤 어부의 모텔에서 투숙하며 이틀 동안의 아침을 예인선을 촬영하며 보냈다. 또 술집에서 만난 뱃사람의 초대로 예인선에서 오후 한나절을 보내기도 했다. 1965년 8월 16일 월요일 아침 일찍 그는 65번 국도로 돌아 디모인을 통과해 아이오와 92번 도로에서 서쪽으로 꺾어 메디슨 카운티로 향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거기에는 지붕이 덮인 다리들이 있었다. 다리는 정말 있었다. 텍사코 주유소에서 일하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다리까지 가는 길을 제대로 알려주었다. 모두 7개였다. 처음 6군데는 사진 촬영을 위해 지도를 보고 전략을 제대로 짰으므로 수월하게 찾았다. 7번째의 로즈먼 다리는 찾을 수가 없었다. 더운 날씨였고 그도 더웠다. 해리, 그의 뜨럭도 더웠고 그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자갈길 주변을 맴돌았다. 외국에 갈 때면 3번 물어보라를 마음속에 철칙으로 정해놓고 있는 그였다. 3가지 답을 얻으면 하나같이 잘못된 대답이라고 해도 차츰 가고 싶은 곳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 있었다. 어쩌면 이곳에서는 두 번만 물어도 충분하리라. 앞쪽에 우편함이 나타났다. 그것은 100야드가량 되는 길의 끝에 세워져 있었다. 상자에는 리처드 존슨 RR2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어 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가 마당에 들어서자 현관문 앞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곳은 시원해 보였고 여자는 그보다 훨씬 더 시원해 보이는 뭔가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가 현관에서 내려와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섰다. 킨케이드는 트럭에서 내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세히, 더 자세히 그녀를 보았다. 아름다웠다. 적어도 예전에는 아름다웠을 얼굴이었고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예전부터 조금이라도 끌리는 여자를 만날 때면 늘 겪게 되는 다루기 힘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2회입니다. 프란체스카의 생일은 깊은 가을이었다. 찬비가 남부 아이오와주 시골에 있는 그녀의 집 창을 때렸다. 그녀는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빗줄기 사이로 미들 강 언덕을 따라 시선을 옮겨가며 리처드를 떠올렸다. 그는 8년 전 그녀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병으로 죽었다.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이제 그를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친절하고 한결같으며 그리고 그녀에게 편안한 인생을 선물해준 그의 모습을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었다. 그녀는 올해 67번째 생일을 맞았지만 두 아이 다 집에 올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이해했다. 언제나 그랬었다. 늘 그럴 것이고. 아이들 둘 다 한창 일할 때였다. 병원을 운영하느라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일에 휘둘리며 살았다. 마이클은 두 번째 결혼 생활에 접어들었고 캐롤린은 첫 번째 결혼 생활에 고군분투하는 중이었다. 사실 프란체스카는
아이들이 올 수 없었던 것이 내심 다행스러웠다. 그녀는 그날을 위해 나름대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날 아침 윈터셋에 사는 친구들이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들렀다. 프란체스카는 커피를 만들었고 손주 이야기에서 그 지역 이야기로, 추수감사절 이야기로, 크리스마스에 누구에게 무엇을 사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거실에서는 나직하게 웃음소리가 났고 말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리처드가 죽은 후에도 이곳에 머무르는 작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다. 마이클은 플로리다로 오라고 권했고 캐롤린은 뉴잉글랜드로 이사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부 아이오와의 언덕들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살고 싶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예전 주소를 그대로 간직하며 살았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프란체스카는 점심때쯤 떠나는 친구들을 배웅했다. 그들은 뷰익과 포드를 몰고 도로를 따라가다가 포장된 시골길로 들어서서 윈터셋으로 향했다. 그들은 프란체스카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테고 말해준다고 해도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었다. 남편은 전쟁이 끝난 후 나폴리에서 이곳으로 그녀를 데려오면서 좋은 친구들을 찾게 될 거라고 했었다. 아이오와 사람들은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누구 하나 다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 그 말은 옳았고 지금도 그랬다. 그들이 만날 때 그녀는 25살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지났고 사립여학교에서 선생 노릇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 의구심을 느낄 무렵이었다. 대부분의 이탈리아 청년은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 아니면 전쟁 중에 몸을 완전히 망쳤거나 대학의 미술 교수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다가 밤이면 그녀를 데리고 나폴리 뒷골목을 수다니던 니콜라와의 관계는 1년간 지속되었지만 보수적인 부모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손을 들고 말았다. 그녀는 검은 머리에 리본을 두르고 꿈에 매달려 살았다. 하지만 어떤 미남 선원도 그녀를 찾으러 오지 않았고 거리에서 그녀의 위층 창문에 대고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도 없었다. 압박해오는 현실감이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리처드는 그럴듯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친절했고 미국으로의 달콤한 꿈을 내밀었다. 지중해 햇살을 받으며 함께 카페에 앉아 있을 때면 프란체스카는 군복 차림의 그를 찬찬히 살폈다. 그가 중소부인답게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와 함께 아이오와로 왔다. 그의 아이들을 낳게 되었고 추운 10월의 밤 마이클이 풋볼 경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캐롤린을 데리고 디모인으로 댄스 파티용 드레스를 사러 가게 되었다. 그녀는 매년 몇 차례씩 나폴리에 사는 언니와 서신 왕래를 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두 차례 그곳에 갔다. 하지만 이제는 메디슨 카운티가 그녀의 집이었고 다시 나폴리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 따위는 없었다. 한낮에 비가 멈추더니 저녁이 되기 전에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어스름 무렵 프란체스카는 작은 잔의 브랜디를 따르고 리처드가 쓰던 뚜껑 달린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리처드네 집안에서 3대째 대물림해 온 호두나무 책상이었다. 그녀는 마닐라 봉투를 꺼내어 천천히 쓰다듬었다. 매해 이날이면 그래왔듯이. 워싱턴주 시애틀 9월 12일 1965라는 소인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늘 먼저 소인을 보았다. 그것은 의식의 일부분이었다. 그러고 나서 길쭉하게 쓴 주소 프란체스카 존슨 RR2 아이오와주 윈터셋. 다음에는 봉투 왼편 상단에 아무렇게나 갈겨 쓴 보낸 사람의 주소.
사서함 642, 워싱턴 주 벨링햄. 그녀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서 주소들을 들여다보며 신경을 모았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의 손에 움직임이 담겨 있었으니까. 그녀는 22년 전 그의 손길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몸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녀는 봉투를 열어 조심스럽게 편지 석장과 짤막한 원고, 사진 두 장,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 권과 다른 잡지에서 오린 기사들을 꺼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하는 그곳에서 그녀는 브랜디를 홀짝이며 유리잔 너머로 타자친 원고 위에다 직접 손으로 써서 붙인 메모를 보았다. 그의 전용 편지지에 쓴 편지였다. 단순한 편지지 위쪽에는 분명한 활자로 로버트 킨케이드 작가이자 사진작가라고만 씌어 있었다. 9월 10일 1965년 친애하는 프란체스카 사진 두 장을 동봉하오. 하나는 해뜰 무렵 초원에서 찍은 당신 사진이오. 당신이 나처럼 그 사진을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소. 또 하나는 당신이 붙여놓은 쪽지를 떼기 전에 로즈먼 다리를 찍은 것이오. 나는 여기 앉아 잿빛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의 한순간 한순간을 더듬고 있다오. 내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묻소. 아이오와의 메디슨 카운티에서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그리고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무진 애를 쓴다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동봉한 지트 차원에서의 추락이라는 가벼운 글을 적었소. 내 혼돈을 정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말이오. 렌즈통을 내려다보면 그 끝에 당신이 있소.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소. 당신에 대해서 말이오. 아이오와에서 이곳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알 수가 없소. 어쨌든 털털이 트럭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온 길을 거의 기억할 수가 없다오. 몇 주 전 나는 자기 충족감을 상당한 만족을 느꼈소. 어쩌면 심오한 행복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외로움이 섞인 것이겠지만 적어도 만족스럽기는 했소. 아무튼 모든 것이 변해버렸소. 오랫동안 내가 당신을 향해 당신이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오.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서로를 몰랐지만 분명히 우리가 함께 되리라는 확신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저 가슴 밑바닥에서 쾌활하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오. 하늘의 부름을 받아 광활한 초원을 나는 외로운 두 마리 새처럼 그 모든 세월과 인생 동안 우리는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거요. 그 길은 정말 이상한 곳이요. 8월의 어느 날 길을 따라가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당신이 잔디밭을 지나 내 트럭으로 다가오고 있었소. 되돌아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던 듯 싶소. 달리는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소. 어쨌든 거짓말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거닐고 있어. 우리가 헤어지던 날 내가 말했지요. 우리 둘에서 제3의 인물이 창조되었다고. 그 말이 참 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드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존재가 내게 접근하고 있어. 어떻게든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하오. 어디서든 언제든. 뭐가 필요하거나 그냥 나를 보고 싶거나 하면 내게 전화해요. 난 언제든지 당신이 부르는 곳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 언제 여기 올 수 있는지 내게 알려줘요. 언제라도. 비행기 비용이 문제라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다음 주에는 인도 남동부로 가지만 10월 하순에는 돌아올 거요. 당신을 사랑하는 로버트. 추신. 메디슨 카운티에서 찍은 사진이 잘 나왔소. 내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찾아봐요. 혹시라도 내가 잡지를 한 권 보내주길 원한다면 말만 해요.
프란체스카 존슨은 브랜디 잔을 널찍한 참나무 창틀 위에 내려놓고 그녀가 찍힌 사진의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22년 전, 그 당시에 그녀가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기 어려울 때가 가끔 있었다. 몸에 끼는 물 빠진 청바지, 샌들, 하얀 티셔츠 차림으로 울타리 기둥에 기대선 그녀의 머리칼이 아침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빗줄기 사이로 여전히 초원을 둘러싸고 있는 낮은 울타리 기둥을 볼 수 있었다. 리처드가 죽은 후 그 땅을 임대해 주면서 그녀는 초지를 손대지 말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얼굴에 심각하게 주름이 지기 시작한 것이 사진에 드러났다. 그의 카메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사진 속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머리카락은 까맣고 알맞게 부푼 몸은 따스한 느낌이었고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그녀가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은 얼굴이었다. 그 사진을 찍은 남자와 절실하게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 그녀는 밀려드는 추억 속에서 그의 얼굴 또한 분명히 그릴 수 있었다. 해마다 프란체스카는 마음속으로 그 모든 이미지를 떠올렸다. 빈틈없이 모든 것을 기억했다. 세대에서 세대로 구전되는 어느 부족의 역사처럼 기억의 구석구석을 더듬으며 모든 것을 그려보았다. 그는 키가 훌쩍 크고 마른 몸은 단단했다. 그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플립 그 자체처럼 우아하게 움직였다. 은빛이 도는 회색 머리가 귀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이 언제나 빗질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모진 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바다를 여행하고 돌아와 대충 손가락 빗질을 한 듯한 모습이었다. 갸름한 얼굴, 튀어나온 광대뼈, 그리고 머리칼이 찰랑이는 이마. 그 아래로는 다음에 촬영할 대상을 찾는 일을 멈춰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약간 푸른 눈동자. 그는 프란체스카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른 광선 속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따스한지 말했다. 또 기둥에 등을 기대보라고 요구하고 나서 넓게 원을 그리며 그녀 주위를 빙빙 돌았다.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다가 일어나서 찍고 또 누운 채로 카메라를 그녀에게 들이대기도 했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사용하는 필름의 양에 약간 놀랐지만 그가 쏟는 관심이 크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녀는 일찌감치 트랙터를 타고 나온 이웃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셔터를 누르고 필름을 감고 렌즈를 바꾸고 카메라를 바꾸고 몇 번 더 셔터를 눌렀다. 그는 작업을 하면서 나직하게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프란체스카,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소. 때때로 그는 동작을 멈추고 그냥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몸을, 그녀의 주변을, 그녀의 마음속을. 면 티셔츠가 딱 달라붙어서 젖꼭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프란체스카는 이상할 만치 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것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점이 다행스러웠다. 그가 렌즈를 통해 그녀의 가슴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몸이 따스해졌다. 리처드가 곁에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옷을 입지는 않았으리라. 그가 용납하지도 않았을 테고. 사실 로버트 킨케이드를 만나기 전에는 어느 때도 이런 차림을 해본 적이 없었다. 로버트는 그녀에게 등을 약간 굽히라고 요구하고 나서 속삭였다. 그래요. 바로 그거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이 바로 그때였다. 광선이 완벽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 그는 구름이 깔린 밝음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 주변을 돌면서 그는 규칙적으로 셔터를 눌러댔다. 그는 유연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면서 내내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단어였다. 52살 된 그의 몸은 잘 빠진 근육뿐이었다.
힘들여 일하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남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강인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근육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태평양 전쟁에서 종군 사진작가로 복무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프란체스카는 그가 해군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해변에 오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목에 카메라 몇 대를 걸고 한 대는 두 손으로 붙잡고 한쪽 눈으로는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연신 셔터를 눌러댔으리라. 그녀는 다시 사진을 쳐다보다가 찬찬히 살폈다.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자니 약간의 자화자찬 같아 슬며시 웃음이 났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좋아 보인 적은 없었지. 바로 그이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녀는 브랜디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 사이 빗줄기가 솟아올라 11월의 바람에 실려 다녔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일종의 마법사였다. 그는 기이하고 위험하다고까지 할 만한 곳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었다. 프란체스카는 1965년 8월의 무덥고 건조했던 월요일 그가 트럭에서 내려 그녀의 집 드라이브웨이로 들어왔을 때 곧바로 그것을 알아차렸다. 리처드와 아이들은 일리노이주 박람회에 가고 없었다. 박람회에서는 숯송아지 품평회가 열리고 있었고 그 바람에 프란체스카는 그 주일을 홀로 지냈다. 남편과 아이들을 송아지들에게 빼앗긴 셈이었다. 그녀는 현관 앞 그네에 앉아 아이스티를 마시면서 픽업트럭이 일으키는 먼지바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트럭은 천천히 움직였다. 운전사가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그녀의 집 앞길에 멈췄다가 그녀의 집 쪽으로 올라왔다. 아, 하나님 맙소사. 도대체 누굴까? 프란체스카는 맨발에 청바지와 물빠진 청색 작업복 셔츠를 밖으로 내서 입고 소매를 둘둘 말아 올리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는 그녀가 고국을 떠날 때 아버지가 준 거북껍질 핀으로 묶고 있었다. 트럭은 집 앞길을 올라오더니 문 근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철책에서 멈춰섰다. 프란체스카는 현관에서 내려와 서두르지 않고 잔디밭을 통해 문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픽업트럭에서 로버트 킨케이드가 나왔다. 사파로 본 샤먼의 역사라는 책을 누군가 쓴다면 그 책 속에나 등장할 법한 모습의 사내였다. 그가 입은 낡은 군대 스타일의 셔츠는 땀에 젖어 등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겨드랑이 밑에서 넓고 짙은 색 원들이 얼룩져 있었다. 제일 윗단 주 세 개는 풀어 헤쳐져 있어서 그녀는 그의 목에 걸린 단순한 사슬 모양의 은목걸이 바로 밑에 단단한 가슴 근육을 볼 수 있었다. 어깨에는 오렌지색의 넓은 멜빵을 하고 있었다. 황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하는 멜빵이었다.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쪽 어딘가에 있다는 지붕 덮인 다리를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군요. 여기 어디서 길을 잃은 듯합니다. 그는 파란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치고 다시 미소 지었다. 그의 눈길이 곧장 그녀에게 향하자 그녀는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다. 눈매, 목소리, 얼굴, 은발, 몸을 움직이는 가벼운 동작,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무엇, 사람을 끄는 신경 쓰이는 무엇. 아른아른 잠에 빠지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분자 공간을 재배열하는 무엇. 세대는 거듭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의 것만이 필요하다. 남녀의 끌어당기는 힘. 그 힘은 무한하고도 아름답다. 이런 힘이 작용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조금도 어긋나는 법이 없이 단순하고 뚜렷하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복잡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뿐. 프란체스카는 자기도 모르게 그 힘을 느꼈다. 세포 속속들이 자석 같은 그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그녀를 영원히 변하게 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자동차 한 대가 먼지를 흩날리며 달리다가 경적을 울렸다. 프란체스카는 쉐비 승용차의 차창으로 구릿빛 팔을 내민
플로이드 클라크에게 마주 손을 흔들고 다시 낯선 사람에게 몸을 돌렸다. 굉장히 가까워요. 다리는 여기서 겨우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바로 그때 20년 동안 이곳에서 시골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과 감정을 제한된 울타리 안에 감추고 산 프란체스카 존스는 이렇게 말하는 자신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가르쳐 드려도 좋겠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그렇게도 오랜 세월이 흐른 이 마당에 파도가 부서지는 광경을 바라보던 어린 소녀 시절로 되돌아간 것일까? 그녀는 수줍어하지 않았지만 너무 나서지도 않았다. 그녀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로버트 킨케이드가 어떻게든 그녀를 끌어당겼다는 점이었다. 그를 본 지 단 몇 초 사이에 그는 그녀의 제의를 듣고 눈에 보일 정도로 약간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재빨리 감정을 수습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대답했다. 농사일을 할 때 신곤 하는 카우보이 부츠를 뒤편 계단에서 집어올려 신은 프란체스카는 그의 트럭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킨케이드를 따라서 조수석 문이 있는 곳까지 갔다. 부인이 타실 공간을 만들 시간을 잠깐만 주십시오. 잡동사니가 많이 널려 있어서요. 그는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킨케이드가 약간 당황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약간 수줍어했다. 킨케이드는 캔버스 천으로 된 가방들과 삼각다리, 더머스 보온병, 종이봉지들을 다시 정리했다. 픽업 뒷칸에는 낡아빠진 샘소나이트 가방과 기타 케이스가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쓴 채 빨래줄로 스페어 타이어에 묶여 있었다. 트럭 문이 활짝 열리고 그가 뛰어올랐다. 뭐라고 중얼대면서 종이컵과 바나나 껍질을 갈색 봉지에 넣고 정리를 마치자 봉지를 트럭 뒷칸에 던졌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아이스박스를 꺼내 그건 역시 뒷칸에 넣었다. 초록색 트럭 문짝에는 색바랜 빨간 페인트로 킨케이드 포토그래피 워싱턴주 벨링햄이라고 씌어 있었다. 됐습니다. 이제 겨우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문을 잡고 있다가 그녀가 올라타자 문을 닫고 빙 돌아 운전석으로 갔다. 그는 프란체스카를 쳐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느 방향이죠? 오른쪽이에요. 그녀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도로로 나가는 작은 길을 달리기 시작하자 차가 흔들렸고 그의 길다란 다리는 자연스럽게 페달을 밟았다. 낡은 리바이스 청바지 아래로 수없이 먼 길을 돌아다닌 갈색 가죽 부츠가 보였다. 킨케이드는 몸을 기울여 자동차 앞쪽에 소지품을 넣는 함에 손을 뻗었다. 우연히 그의 팔뚝이 그녀의 허벅지 아래쪽을 스쳤다. 반은 앞창을 바라보고 반은 소지품함을 쳐다보면서 그는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로버트 킨케이드, 작가이자 사진작가. 그의 주소가 전화번호와 함께 적혀 있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서 의뢰를 받고 왔습니다. 그 잡지에 대해 잘 아시죠? 네. 프란체스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잡지사 측에서 다리들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아이오와주의 메디슨 카운티에 흥미를 끌만한 다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여섯 군데는 찾았는데 나머지 한 군데는 못 찾았어요. 아마 이쪽으로 가면 나오겠지요? 로즈먼 다리라고 해요. 프란체스카는 바람 소리와 자동차 바퀴 소리, 엔진 소리가 나는 중에도 들릴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이상하게 들렸다. 나폴리의 어떤 집 창에 기대 서서 멀리 아래쪽으로 도시에 들어와 기차, 항구를 내려다보며 멀리 있는 애인이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10대 소녀의 목소리 같았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 그의 팔 근육이 기어를 변속하면서 이완되는 모양을 지켜보았다. 그녀 옆에는 배낭이 두 개 있었다.
하나는 뚜껑이 닫혀 있었지만 하나는 뒤로 제껴져 있어서 제일 윗부분이 은색이고 뒷판은 검정색인 카메라가 튀어나온 것이 눈에 띄었다. 코다크롬 2, 25, 노출 36이라고 씌워진 필름 상자 끝이 카메라 뒷판에 닿아 있었다. 그 짐 뒤로는 주머니가 많이 달린 낡은 조끼가 수서 박혀 있었다. 한쪽 주머니 밖으로 끝에 공이줄이 달린 얇은 줄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다음 모퉁이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 덕분에 그녀는 로버트 킨케이드의 옆모습을 힐끗 볼 기회를 얻었다. 햇빛에 그을린 부드러운 피부가 땀에 젖어 번들거렸다. 그의 입술은 멋있었다. 어떤 이유에선지. 프란체스카는 그를 보자마자 입술이 근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코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이 함께 서부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봤던 인디언 남자들과 비슷했다. 미남은 아니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못생긴 것도 아니었다. 그런 말은 그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가 있었다. 그에게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아주 오래되고 세월에 약간 시달린 듯한 무언가가, 외모가 아니라 눈빛에 그 무언가가 있었다. 왼쪽 발목에는 땀에 젖은 갈색 가죽줄에 달린 복잡하게 생긴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발목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은팔찌를 끼고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그 팔찌를 은닦는 약으로 잘 문질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순간 그런 하찮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우스워졌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어쩔 수 없이 시골 구석의 사소한 일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자신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셔츠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탁탁 털더니 그녀에게 담배를 권했다. 프란체스카는 5분 새에 두 번째로 놀라운 짓을 했다.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받아든 것이다. 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오래전에는 담배를 피웠지만 리처드가 줄기차게 심한 비난을 하는 통에 담배를 끊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담뱃갑을 탁탁 털더니 한개비를 입술에 물고 금장 지포라이터를 켜서 그녀 쪽으로 불을 내밀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눈길은 도로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바람을 막기 위해 라이터 주위를 양손으로 둥그렇게 싸고 트럭이 덜컹거려서 불꽃이 흔들리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그의 손을 잡았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시간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정도로도 그의 손의 따스함과 손등에 난 작은 털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프란체스카가 등을 기대자 그는 불을 자기 담배 쪽으로 당겨 익숙한 솜씨로 바람을 막으며 불을 붙였다. 그러느라 운전대에서 손을 뗀 시간은 1초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농부의 아내인 프란체스카 존슨은 먼지를 일으키는 트럭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손짓했다. 커브를 돌면 있어요. 빨간 칠이 벗겨진 오래된 다리가 세월이 흐르는 새에 약간 기울어진 채로 작은 강줄기 위에 놓여 있었다. 멋지군요. 해가 뜰 무렵에 찍으면 그만이겠어요. 그는 다리에서 100피트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열린 배낭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잠시 조사 작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주 웃어 주었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배낭에서 카메라를 꺼내들더니 배낭을 왼쪽 어깨에 둘러매고 시골길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킨케이드는 수천 번도 넘게 해본 일인 듯 동작이 정확했다. 그녀는 유연한 동작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걸을 때도 머리를 쉬지 않고 움직였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러고 나서는 다리로, 또 다리 뒤편의 나무 사이로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돌아다 보았다. 진지한 얼굴이었다. 하루에 세 번씩 고기 국물, 소스와 감자, 반쯤 익힌 고기 요리를 먹는 이 지방 사람들과 비교하면 로버트 킨케이드는 과일과 견과류, 야채만 먹는 사람처럼 보였다. 단단해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의 육체는 단단해 보였다.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은 엉덩이가 얼마나 작은지, 왼쪽 주머니에는 지갑이, 오른쪽 주머니에는 손수건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 어쨌든 그는 군더더기에 하나 없는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고요했다. 철책 위에 앉은 붉은 짓바귀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길가 숲에서는 들총다리가 노래했다. 8월의 백색 태양빛 속에서 그 밖에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었다. 다리 바로 앞에서 로버트 킨케이드는 멈춰섰다. 그는 잠시 거기 서 있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카메라에 눈을 갖다 댔다. 그는 다른 쪽 길로 걸어가서 똑같은 동작을 했다. 그러더니 지붕 덮인 다리 안으로 들어가서 기둥과 바닥의 널빤지를 점검했다. 그리고 옆에 난 구멍을 통해 아래 강줄기를 내려다보았다. 프란체스카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끈 다음 차 문을 활짝 열고 부츠 쉬는 발로 자갈밭을 디뎠다. 그녀는 이웃사람의 차가 지나가지 않는지 휙 둘러보고 나서 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서 다리 안쪽이 시원해 보였다. 그녀는 저쪽 끝에서 그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는 강 쪽으로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안에서는 비둘기떼가 둥지에서 나직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손바닥으로 옆쪽에 붙은 널번지를 만지니 미지근했다. 프란체스카는 옆쪽 널빤지 두 개 사이의 틈으로 로버트 킨케이드가 사라진 강 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강의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 위에 서서 다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다시 강 쪽으로 뛰어와서 가파른 길을 올랐다. 프란체스카는 그의 부츠가 다리 바닥에 닿는 것을 느낄 때까지 물을 보고 있었다. 정말 멋져요. 이곳은 진짜로 전망이 좋아요. 그의 목소리가 지붕 덮인 다리 안에 울려 퍼졌다. 네, 그래요. 우리는 주변에 살면서도 이 오래된 다리들에 관심을 쏟아본 적이 없어요.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했죠. 킨케이드는 그녀에게 다가와 야생화와 노랑 데이지로 만든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내로 새벽에 다시 와서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그녀는 또다시 속에서 뭔가 느꼈다. 꽃. 특별한 경우에도 누구에게 꽃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 부인의 성함도 모르는군요. 킨케이드가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이름도 말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멍청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이름을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억양이 조금 이상한 걸 느꼈는데 이탈리아 분이신가요? 그래요. 오래전에 그랬죠. 다시 초록색 트럭으로 왔다. 자갈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마주오는 차를 두 번 만났지만 프란체스카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다시 농장에 도착하는 데는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머릿속이 정돈되지 않았다. 글도 쓰고 사진도 찍는 로버트 킨케이드. 그러나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었다. 프란체스카는 더 많이 알고 싶었다. 그녀는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여학생처럼 꽃다발을 움켜쥐고 가지런히 무릎 위에 세웠다. 갑자기 얼굴이 달아올랐다. 프란체스카는 느낄 수 있었다. 어떤 행동도 무슨 말도 하지 않았지만 꼭 한 것처럼 느껴졌다. 길에서 나는 소리와 바람 소리 때문에 트럭의 라디오 소리는 거의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스틸 기타에 맞추어 노래가 나왔다. 그리고 5시 뉴스가 이어졌다. 킨케이드는 작은 길로 차를 돌렸다. 리처드가 남편입니까? 그는 아까 우편함을 봤다. 네. 프란체스카가 대답했다. 그녀는 약간 숨이 가빴다. 일단 입을 열자 계속 말이 나왔다. 굉장히 덥네요. 아이스티 한 잔 하시겠어요? 킨케이드가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괜찮으시다면 저야 환영하죠.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프란체스카는 흔연스럽게 들리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집 뒤편에 차를 세우라고 했다.
그녀로서는 리처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웃 남자가 이봐 딕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주에 초록색 픽업이 저기 세워져 있는 걸 봤거든. 프레니가 집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지? 라고 말하는 꼴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 깨진 시멘트 계단을 오르면 뒷문이 있었다. 그는 카메라 배낭을 맨 채 프란체스카가 들어가도록 문을 잡아주었다. 너무 더워서 장비를 트럭에 그대로 둘 수가 없거든요. 장비를 꺼내면서 그가 말했다. 부엌에 들어서니 바깥보다는 시원했지만 여전히 더웠다. 개가 킹케이드의 부츠 근처를 킁킁거리고 다니다가 뒷문으로 나가서 앉았다. 그 사이 프란체스카는 금속 그릇에서 얼음을 꺼내고 반 갤론짜리 유리컵에 든 노란색 차를 따랐다. 그녀는 킹케이드가 부엌 식탁에 앉아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긴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양손으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레몬 넣으세요? 네, 부탁합니다. 설탕은요? 됐습니다. 유리잔 안으로 천천히 레몬 주스가 떨어졌고 그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로버트 킹케이드는 무엇 하나 놓치지 않았다. 프란체스카는 유리컵을 그 앞에 놓았다. 그리고 포마이카 칠해된 테이블의 맞은편에 자기 잔을 놓고 꽃다발을 물병에 담갔다. 그는 아이스티를 조금 마시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165cm가량의 키에 나이는 마흔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먹었을까? 얼굴은 예쁘장했고 근사한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여행하는 곳마다 예쁜 여자는 어디에나 있었다. 물론 그는 그런 육체적인 면도 좋아했다. 하지만 그는 지성과 타고난 열정,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마음과 정신의 섬세한 부분에도 감동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라도 대부분의 젊은 여자들에게 끌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젊은 여자들은 그의 관심을 끌만한 점들을 가질 만큼 오래 살지 못했거나 어려움을 겪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프란체스카 존슨에게는 정말로 그를 끌어당기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지성적인 면모가 풍겼다. 그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열정이 있었다. 비록 그로서는 그 열정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혹은 방향이라는 게 있기나 한지 정확히 알아차릴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그는 그때의 인상을 그녀에게 말했다. 뭐라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날 그녀가 부츠를 벗는 모습이 가장 관능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였다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인생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분석하는 것은 전체를 망쳐버린다. 무언가 신비로운 것들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한다. 조각조각을 보면 신비는 사라지고 만다. 바로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프란체스카는 테이블 앞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얼굴에 흘러내려온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 거북껍질 핀으로 다시 묶었다. 그러고 나서 기억이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천장 끝으로 갔다. 그녀는 재떨이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 위 그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놓았다. 무언의 허락을 받자 킨케이드는 카멜 담배갑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프란체스카는 담배를 한 개비 받았다. 그가 땀을 많이 흘려서 담배가 약간 축축했다. 아까와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었다. 그가 금장지퍼 라이터를 켜자 프란체스카는 불꽃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의 손을 만졌다. 그녀의 손가락에 그의 살결이 느껴지자 그녀는 뒤로 물러앉았다. 담배 맛이 기가 막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뭐지요? 그러니까 사진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킨케이드는 담배를 바라보다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와 계약을 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작가지요? 시간제로 일해요. 아이디어를 잡지사에 팔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일거리가 있으면 저와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예술적인 표현 능력을 발휘할 여지는 많지 않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상당히 보수적인 간행물이거든요. 하지만 보수가 괜찮습니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냥 괜찮고 안정적이지요. 나머지 시간에는 글을 쓰고 내 구미에 맞는 사진을 찍어서 다른 잡지사에 보내지요. 사정이 어려울 때는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사람을 얽매게 하는 일이란 걸 알았지요. 가끔은 나 자신을 위해 시를 씁니다. 이따금씩 가벼운 픽션을 써보려고 시도하지만 거기에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애틀 북부에 사는데 아주 가끔은 그 주변 지역을 떠돌기도 하죠. 낚싯배와 인디언 거주 지역, 그리고 풍경 사진을 즐겨 찍습니다. 잡지사 일 때문에 두어 달씩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아마존이라든가 북미 사막 지역 같은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임무를 맡으면 비행기로 날아가서 차를 렌트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앞으로 촬영할 만한 곳을 고르기도 해요. 슈피리어 호수를 따라 내려왔는데 블랙 힐즈를 통해 돌아갈 예정입니다. 부인은 어떠십니까? 프란체스카는 그에게 질문을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 이런. 뭐, 선생님 같지는 않아요. 비교문학 학위를 땄지요. 내가 1946년에 여기 왔을 때, 윈터셋에서는 교사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향 군인이라고 나를 배려해 주더군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따고 몇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죠. 하지만 리처드는 내가 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우리를 부양할 수 있으니 내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아이 둘이 자라고 있을 때였는데도요. 그래서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농부 아내로 전업했지요. 그뿐이에요. 프란체스카는 그의 잔이 거의 빈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잔에 병에 든 아이스티를 더 따랐다. 고맙습니다. 아이오와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진실을 말할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아주 좋아요. 조용한 생활이에요. 사람들은 다들 착하고요. 그런 대답이 모범 답안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선뜻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담배 한대더 피워도 될까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3회입니다. 그녀는 다시 카멜 담배를 받고 처음으로 로버트 킨케이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곳은 조용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떤 면으로는 착하고요. 우리 모두 서로 도와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이 많지요.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말을 멈추고 담배를 한 모금 빨면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로버트 킨케이드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 내가 꿈꾸던 생활은 아니에요. 마침내 고백을 했다. 프란체스카는 지금 초록색 픽업트럭을 타고 워싱턴주의 벨링햄에서 온 어떤 남자에게 그 말을 털어놓은 것이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부인의 기분을 조금은 알것 같군요. 그때 프란체스카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처음으로 따스하고 깊은 미소였다. 그러자 도박사 같은 본능이 일어났다.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실래요? 가족들이 집에 없어서 별로 차릴 건 없지만 뭘좀 만들 수는 있는데요. 글쎄요. 식료품 가게와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에는 정말 진절머리가 나긴 합니다. 큰 패가 아니라면 그러고 싶습니다. 포크찹을 좋아하세요? 밭에서 야채를 따가지고 포크찹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야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기는 먹지 않거든요.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먹는 게 기분이 더 좋아서요.
이 부근에서는 그런 관점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지요. 리처드와 그의 친구들은 선생님이 자기들의 생계를 막으려 한다고 말할걸요? 저도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고기를 넣지 않는 저녁 식사를 차려줄 때면 불평이 터져 나오죠. 저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은 하지 마십시오. 저 아이스박스 안에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녹은 얼음물을 버리고 안에 든 물건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킨케이드는 일어나서 남은 아이스트리를 쭉 마셨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부엌 문을 빠져나가 현관을 가로지른 후 마당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위층으로 올라간 프란체스카는 재빨리 샤워를 하고 몸을 말리면서 창문 아래쪽만 가리는 커튼 너머로 바쪽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킨케이드는 옷가방을 열어놓고 낡은 손 펌프를 이용해 몸을 씻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해줄 수도 있었다. 원한다면 집에서 샤워를 해도 좋다고. 프란체스카는 그럴 뜻이 있었지만 너무 친한 내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순간적으로 망설였고 그러다가 공연히 마음이 혼란해져서 그 말을 잊고 말았다. 하지만 로버트는 더 나쁜 환경에서도 몸을 씻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인도에 갔을 때는 썩은 냄새가 풍기는 물로 몸을 씻었고 사막에서는 수통에 든 물로 몸을 씻었다. 밭에서 그는 웃통을 벗고 더러운 셔츠를 수건 대용으로 쓰고 있었다. 수건, 최소한 수건이라도 줄 수 있었는데. 프란체스카는 그가 얼굴에 비누를 문지르고 면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180cm가 넘는 키에 약간 호리호리했다. 하지만 자기 체구에 비해 넓은 어깨 근육을 지니고 있었고 배는 평평했다. 몇 살인지 몰라도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으며 아침에도 비스킷을 고깃국물에 적셔 먹는 이 지방 남자들 같지가 않았다. 아이스박스에 맥주가 있는데 드시겠습니까? 네, 그거 좋겠군요. 킨케이드는 버드와이저 두 병을 꺼냈다. 그가 아이스박스 뚜껑을 열자 안에 장작처럼 차곡차곡 쌓은 필름이 든 플라스틱 상자가 보였다. 킨케이드는 그녀에게 맥주병을 건네고 자신이 들고 있는 병을 반쯤 들어 건배를 했다. 오후 늦게 본 지붕 덮인 다리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일 아침에 화창한 날씨를 위하여 그가 씩 웃었다. 프란체스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만 지으며 머뭇거리면서 어색하게 병을 약간 들어 보였다. 이상한 낯선 사람, 꽃다발, 향수, 맥주, 그리고 늦여름 어느 무더운 월요일의 건배.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벗어난 것들이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그는 어느 8월 오후에 심한 갈증을 느꼈지요. 그래서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맥주를 발명한 겁니다. 맥주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갈증은 해소되었지요. 그는 카메라를 손질하다가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보석 세공용 드라이버로 카메라 제일 위에 나사를 쥐었다. 여기 얼마 동안이나 계실 거예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별로 바쁘지 않을 때이긴 해요. 달이 사진 마감이 아직 3주나 남아있어서요. 사진을 제대로 찍을 때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주일쯤 걸리겠죠? 어디서 머무르시죠? 시내에 숙소를 정하셨어요? 네, 방이 몇 개 있는 작은 곳이죠. 모텔 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체크인 했습니다. 아직 짐도 풀지 않았죠. 하숙을 치는 칼슨 부인의 집을 제외하면 머무를 만한 곳은 거기뿐이에요. 하지만 식당은 실망스러울 거예요. 특히 선생님 같은 식습관을 가지신 분에게는요.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웠죠. 매해 이맘때면 그다지 형편이 나쁘지 않아요. 상점이나 길가의 노점에서 신선한 야채를 살 수 있으니까요. 빵이랑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사면 거의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대를 받으니 좋군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야채 다지기에는 선수인데요. 그가 돕겠다는 제의를 했다.
좋아요. 저기 도마가 있고 칼은 그 아래 오른쪽 서랍에 있어요. 제가 슈트를 만들 테니까 야채를 준비해 주세요. 킨케이드는 그녀와 60cm쯤 떨어진 곳에 서서 시선을 내리깔고 당근과 순무, 파스닙 양파를 자르고 다졌다. 프란체스카는 감자를 벗기면서도 낯선 남자와 너무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감자 껍질을 벗기는 데에도 약간의 감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기타를 칠 줄 아세요? 트럭에서 기타 케이스를 봤어요. 약간 합니다. 친구가 되어주죠. 그 이상은 아니고요. 아내는 포크송이 별로 인기를 얻지 못했던 초창기 때 가수였는데 제게 기타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프란체스카는 아내란 말에 약간 몸이 굳었다. 맙소사, 그녀는 몰랐다. 그에게도 결혼할 권리가 있었지만 어쩐지 결혼과는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킹케이드가 결혼한 상태인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제가 몇 달씩 촬영 여행으로 집을 비울 때면 견디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녀를 비난하진 않아요. 9년 전에 떠나갔죠. 헤어진 지 1년 후에 이혼했고요. 우리에게는 아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혼이 복잡하지 않았죠. 그녀가 기타 한 대를 가져가고 싸구려는 내게 남겨주었지요. 그분 소식을 듣나요? 아니요, 전혀. 이탈리아에 두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십니까? 나폴리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한 번은 북부에서 포강을 따라 촬영하며 지냈지요. 그 후에 다시 갔을 때는 시칠리아 촬영을 위해서였고요. 프란체스카는 감자를 벗기며 잠시 이탈리아 생각을 했다. 로버트 킹케이드가 곁에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구름이 서쪽에서 솟아올라 태양 틈으로 들어가자 빗줄기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는 개수통 위로 난 창문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신비스러운 광선이군요. 달려 회사에서 혹할 만한 그림인데요. 종교 잡지에서도 그렇고요. 선생님 하시는 일이 재밌게 들리네요. 프란체스카가 말했다. 그녀는 계속 중립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를 느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을 아주 좋아해요. 길도 좋고 사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은 찍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스냅 사진을 찍는 아마추어와 사진으로 밥을 빌어먹고 사는 프로의 차이가 그거지요. 오늘 우리가 본 달의 촬영을 끝내면 부인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사진이 나올 겁니다. 렌즈를 선택하고 카메라 각도나 일반적인 구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조화로 내 나름대로의 장면을 만들게 될 겁니다. 사물을 주어지는 대로 찍지는 않습니다. 뭔가 내 개인적인 의식이 정신이 반영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요. 이미지에서 시구를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어서 요구를 하죠. 하지만 제가 언제나 편집자의 취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바로 괴로운 점이 그 부분이죠. 하지만 그다지 심하게 불평을 하지는 않죠.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을 좋아하고 카메라로 연출하는 것이 좋고 야외에 자주 나가는 것이 마음에 드니까요. 리얼리티라는 것이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프란체스카에게 이런 대화는 문학적인 대화였다. 메디슨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은 날씨와 농산물 가격, 새로 태어난 아기, 장례식, 정부의 프로그램, 운동팀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지만 예술과 꿈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야채 다지는 일을 끝마쳤다. 달리 더 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프란체스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 벌써 냄새가 좋은데요? 냄새가 고요하네요. 고요해요? 냄새가 고요할 수도 있나? 프란체스카는 그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말이 옳았다.
가족을 위해 포크찹과 스테이크와 구이 요리를 한 후에 비하면 이것은 조용한 요리였다. 괜찮으시다면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프란체스카로서는 주변이 조용한 것이 신경 쓰였기 때문에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성장기의 이야기며 사립학교에 다니던 이야기, 수녀들, 어머니, 은행 지배인이었던 아버지에 관해서 말했다. 10대 소녀였을 때는 바다 절벽에 서서 세상 저 너머에서 오는 배들을 봤다는 이야기, 나중에 미군 병사들이 온 이야기, 친구 몇 명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리처드를 만난 이야기, 전쟁이 생활을 망쳐버렸고 그들은 과연 결혼하게 될지 어쩔지 걱정했다는 것. 하지만 니콜로 교수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아이들이 있으시죠? 그래요. 마이클은 17살이죠. 캐롤린은 16이고요. 두 아이 다 윈터셋에서 학교에 다녀요. 사회치 클럽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일리노이주의 박람회에 갔어요. 캐롤린이 기른 수송아지를 전시하려고요.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들이 그렇게 동물의 사랑과 애정을 퍼부어 키운 후에 어떻게 도살용으로 팔리는 꼴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하지만 감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죠. 리처드와 그의 친구들은 단숨에 나를 덮쳐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구석이 있어요.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녁 하늘이 푸른빛으로 변했고 가벼운 안개가 초원에 내렸다. 그는 프란체스카가 조용히 스튜를 요리하는 동안 둘이 마실 맥주 두 병을 더 땄다. 그녀는 일어나서 야채를 끓는 물에 넣고 저었다. 그리고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서서 워싱턴주 벨링햄에서 온 로버트 킹케이드에게 향하는 따스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너무 일찍 가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스튜를 두 그릇 먹었고 두 번씩이나 음식이 너무나 맛있다고 말했다. 초원으로 산책을 나가면 어떨까요? 조금 서늘해졌는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배낭에 손을 뻗어 카메라를 꺼내더니 어깨에 둘러맸다. 만월에 가까운 달이 동쪽 하늘에서 나왔다. 담청색으로 변한 하늘의 태양은 지평선 바로 아래에 걸려 있었다. 아래쪽 도로에 차 한 대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총알같이 지나갔다. 그녀는 이런 산책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늘 5시경이었으므로 텔레비전 뉴스를 보았다. 저녁 프로그램이 이어지면 리처드는 계속 텔레비전을 시청했고 가끔 숙제를 마친 아이들이 함께했다. 프란체스카는 보통 부엌에서 책을 읽거나 날씨가 좋으면 앞 현관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텔레비전이 따분했다. 리처드는 프레니, 당신도 이걸 봐야 해 라고 소리치곤 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한동안 텔레비전을 봤다. 엘비스가 나오면 늘 그런 고함이 들렸다. 비틀스가 처음으로 에드 설리반 쇼에 나왔을 때도 그랬고 리처드는 비틀스 멤버의 머리 모양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내저으며 못마땅해했다. 잠시 하늘 한 귀퉁이에 붉은 줄들이 그어졌다. 저는 저걸 일렁임이라고 부릅니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머리 위쪽을 가리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일찍 카메라를 가방에 넣지요. 해가 진 후 정말로 멋진 광선과 색깔이 하늘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 몇 분간이지만 해가 지평선 아래에 있을 때면 광선이 하늘에서 일렁이지요. 프란체스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초지와 초원의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남자, 하늘 색깔에 흥분하는 사람, 시를 약간 쓰지만 소설은 그다지 많이 쓰지 않는 남자에 대해 생각했다. 기타를 치는 남자, 이미지로 밥벌이를 하고 장비를 배낭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남자, 바람 같아 보이는 남자, 그리고 바람처럼 움직이는 남자, 어쩌면 바람을 타고 온 사람. 그가 리바이스 청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카메라가 왼쪽 엉덩이 부근에서 달랑거렸다. 달은 은사과, 태양은 황금사과. 그는 중간쯤 되는 바리톤 음성으로 직업배우처럼 시구를 읊었다. 프란체스카는 힐끗 그를 바라보았다. 예이츠의 방랑의 노래군요. 그렇습니다. 예이츠의 시는 좋지요. 리얼리즘, 경제성, 관능, 아름다움, 마법을 갖춘 시죠. 제 몸속을 흐르는 아일랜드 기질을 흔들어 깨우는 시들이지요. 킨케이드는 그 모든 것을 다섯 단어로 표현했다. 프란체스카는 윈터셋의 학생들에게 예이츠에 대해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쓴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다. 그녀는 부분적으로는 킨케이드가 방금 말한 이유 때문에 예이츠를 선택했다. 그녀가 태양은 황금사과라는 시구를 읽을 때 옆에 앉은 남학생을 쳐다보며 양손으로 여자의 가슴 모양을 만들어 보이던 매튜 클라크가 떠올랐다. 그들이 기득대자 그들과 함께 뒷줄에 앉아있던 여학생들이 얼굴을 붉혔다. 그 학생들은 평생토록 그런 태도로 살리라. 프란체스카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낙심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외향적으로 다정하게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설 자리를 잃은 사람처럼 고독을 느끼곤 했다. 메디슨 카운티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했다.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문학적인 천박을 벌충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이곳은 아이들을 키우기에 참 좋은 곳이지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프란체스카는 그러면 이곳이 어른들이 살기에도 참 좋은 곳인가요? 라고 반문하고 싶어졌다. 그녀는 브랜디 생각이 났다. 브랜디가 있어요? 아니면 커피를 드시고 싶으세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이죠. 킨케이드는 아까 앉았던 의자에 앉아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다시 오랜 욕망이 밀려들었다. 그녀의 머리칼은 어떤 감촉일지 궁금했다. 그의 손에 느껴지는 그녀의 등의 곡선은 어떨까? 그의 몸 아래에서 그녀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 배워서 알게 된 모든 것에 배치되는 오랜 욕망, 수세기에 걸친 문화에 의해 적절하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문명에 내 엄격한 규칙에 배치되는 욕망. 그는 다른 것을 생각하려고 애썼다. 사진이나 길, 지붕 있는 다리 같은 것. 지금 그녀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의 살결은 어떤 감각일지, 배를 그녀의 배에 마주대는 것은 어떤 기분일지 다시 궁금해졌다. 그는 욕망을 꾹 누르면서 카멜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식탁 위에 브랜디와 잔 두 개가 있었다. 그녀가 커피를 끓이는 사이 킨케이드는 병을 따서 잔에 적당한 양만큼 따랐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얼마나 많은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많은 흐릿한 조명의 거실에서 이렇게 술을 따라보았을까 궁금했다. 몇 명이나 되는 긴 손톱의 여자가 브랜디 잔을 들고 그를 마주 보았을까. 둥글고 푸른 눈을 가진 여자, 길쭉한 갈색 눈을 가진 여자. 그런 여자들과 외국에서의 저녁을 보냈을 것이다. 그 사이 정박한 배는 해안에서 흔들리고 물살은 항구에 찰랑거렸겠지. 부엌 위의 전등이 커피와 브랜디를 마시기에는 지나치게 밝았다. 리처드 존슨의 아내 프란체스카 존슨이라면 전등을 그대로 두었으리라. 저녁 식사 후에 초원을 산책하고 소녀 시절의 꿈을 지닌 여자 프란체스카 존슨이라면 불을 꺼버렸을 터였다. 촛불을 켤 수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일이 되리라. 그러면 그가 자칫 오해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는 부엌 싱크대 위에 작은 전등을 켜고 머리 위쪽에 등은 껐다. 여전히 완벽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아까보다는 더 나았다.
킨케이드는 어깨 높이만큼 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고대의 저녁과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의 건배. 무슨 이유에선지 그 말을 듣자 프란체스카는 호흡이 가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잔에 잔을 부딪히고 고대의 저녁과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의 건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가볍게 미소만 지었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약간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셔츠 윗단추 두 개는 끌어져 있었다. 그가 프란체스카를 직접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초 감각이 그녀를 더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시선이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했다. 그가 묘한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있어서 풀어헤친 셔츠 단추 사이로 가슴 맨 윗부분이 보였다. 피부에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기분이 좋았다. 옛날에 느끼던 기분. 시와 음악적인 기분. 그러나 이제는 그가 가야 할 시간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냉장고 위의 시계가 9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에 로즈먼 다리에 가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는 것이 좋겠군요. 그녀는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실망스러웠다. 마음속에 이랬다 저랬다 했다. 그래요. 제발 가줘요. 브랜디를 좀 더 마셔요. 그대로 있어요. 저녁 시간 감사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산책도요. 모두 다 멋있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프란체스카, 브랜디를 찬장 앞쪽에 보관해 두세요. 조만간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그의 말에 화나지 않았다. 그는 로맨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따라 트럭이 서 있는 곳까지 나갔다. 킨케이드가 물건을 차에 싣는 사이 그녀는 그 옆에 서 있었다. 개가 마당을 가로질러 와서 트럭 주위를 킁킁대고 다녔다. 잭, 이리 와! 프란체스카가 날카롭게 속삭이자 개는 그녀 옆에 앉아서 숨을 헐떡였다. 안녕히 계십시오. 몸 조심하시고요. 킨케이드는 이렇게 말하고 트럭 문 옆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트럭이 집 앞길로 들어서자 그녀는 다름질 쳐서 어둠 속에서 트럭 뒤 등에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간선도로에서 좌회전해서 윈터셋 쪽으로 향했다. 그 사이 여름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도 없이 번개가 쳤고 잭은 천천히 뒷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가 떠나고 난 후 프란체스카는 화장대 거울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섰다. 아이들을 출산했지만 엉덩이는 겨우 약간 처진 정도였고 가슴은 여전히 아름답고 단단했다. 또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았다. 거울로는 다리를 볼 수 없었지만 아직도 각선미가 괜찮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리 면도를 더 자주 했어야 했지만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리처드는 어쩌다 한 번씩만 부부 생활에 관심이 있었다. 두어 달에 한 차례 정도였지만 그것도 빨리 끝났다. 초보적이고 감동도 없었다. 그는 향수니 면도니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에게 프란체스카는 무엇보다도 사업 동업자였다. 그녀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감사히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또 하나의 내가 살랑거리며 소리를 냈다.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싶어하는 사람. 프란체스카는 다시 옷을 입고 부엌 식탁에 앉아서 깨끗한 편지지 반쪽에 편지를 썼다. 그녀가 포드 픽업이 세워진 곳으로 가자 잭이 따라왔다. 프란체스카가 문을 열자 잭이 올라탔다. 걔는 조수석에 앉아서 그녀가 트럭을 헛간에서 빼내자 창밖에 머리를 내밀었다가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집 앞길을 내려가 시골길 쪽으로 우회전했다. 로즈먼 다리는 어두웠다. 하지만 잭이 앞서 달려가며 사방을 살폈고 그녀는 트럭에서 가져온 손전등을 가지고 걸어나갔다.
프란체스카는 다리 입구에 왼쪽에 쪽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갔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동이 트기 한 시간 전 리처드 존슨 내 우편함을 지나쳤다. 그는 밀키웨이와 사과를 번갈아가며 씹고 베먹었다. 커피가 쏟아지지 않도록 컵을 허벅지 사이에 끼고 있었다. 그는 집 앞을 지나가다가 달빛을 받고 서 있는 하얀 집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의 멍청함에 고개를 저었다. 적어도 브랜디를 함께 마시는 정도는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닌가. 밖에 나가면서 방충문을 쾅 닫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프란체스카는 픽업이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처음으로 벌거벗은 채 잠을 잤다. 적어도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그랬다. 그녀는 킹케이드가 바람에 머리카락을 나부끼면서 트럭 창을 열고 한 손은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에는 카멜 담배를 든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킹케이드는 트럭을 다리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세웠다. 그래야 어떻게 구도를 잡아도 트럭이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코다크롬 필름을 넣은 니콘 카메라를 꺼내 무거운 삼각 다리 위에 고정시켰다. 곧 붉은 빛이 올라오기 시작하며 하늘이 밝아졌다. 카메라를 6인치가량 낮추고 삼각 다리를 조정했다. 그가 막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을 때 뭔가 눈에 들어왔다. 킹케이드는 다시 파인더를 들여다보았다. 도대체 다리 입구에 뭐가 매달려 있는 거야? 종이 쪽지군? 어저께는 없었는데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등 뒤로 하고 재빨리 강둑을 뛰어 올라갔다. 다리에는 쪽지가 깔끔하게 붙어 있었다. 그걸 뜯어 앞전과 쪽지를 조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강가로 내려와서 카메라 뒤에 섰다. 힘껏 뛴 탓에 숨이 찼다. 다시 셔터를 눌렀다. 똑같은 사진을 만들기 위해 두 번을 반복했다. 바람도 없었고 초원은 고요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세로로 세워 구도를 다시 잡았다. 그의 동작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모두 몸에 밴 동작이었고 이유가 있었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행위 없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강둑 아래로 내려가서 삼각다리를 세우고 다시 코다크롬을 넣었다. 그리고 강의 반대편에서 아까 처음에 찍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시리즈를 찍었다. 그는 세 번째 카메라를 가방에서 꺼냈다. 낡은 SP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였다. 이제 흑백 필름 작업을 할 차례였다. 다리 위의 광선이 시시각각 변했다. 8시 30분 그는 삼각다리를 접으며 기분이 좋았다. 아침에 일은 성과가 괜찮았다. 전원적이고 보수적인 작품이었지만 근사하고 탄탄했다. 그는 필름 6통을 어떤 것은 전부, 어떤 것은 일부분만 찍었다. 카메라 3대에서 필름을 꺼내 나머지 4통이 든 조끼 왼쪽 아래 주머니에 넣었다. 아얏! 그의 검지 손가락이 앞정에 찔렸다. 로즈먼 다리에서 떼어낸 쪽지를 주머니에 넣어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사실 종이 쪽지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흰 나방들이 날개짓할 때 다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시면 오늘 밤 일이 끝난 후 들르세요. 언제라도 좋아요. 이 쪽지와 압정을 가지고 어둠을 가로질러 다리까지 차를 몰았을 프란체스카 존슨의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나왔다. 5분 후 그는 시내로 돌아갔다. 텍사코 주유소 직원이 연료를 점검해서 탱크를 채우는 사이 킹케이드는 주유소의 공중전화로 갔다. 부엌에 전화벨이 울리자 프란체스카는 뒷문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다가 달려왔다. 존슨 내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킹케이드입니다. 그녀의 가슴이 어제처럼 또 뛰기 시작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메모를 봤습니다. H를 멋지게 인용하셨더군요.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늦을지도 모르겠어요.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촬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저 이름이 뭐더라? 시도 다리도 찍을 생각이에요. 오늘 저녁에요. 일이 9시 전에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몸을 씻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9시 반이나 10시나 되어야 거기 도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답했다. 네, 그럼요. 일은 다 마치셔야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여기 도착하시자마자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해 놓을게요. 쉽게 데울 수 있는 음식으로요. 제가 촬영하는 동안 함께 있고 싶으시면 그래도 좋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5시 반에 부인을 모시러 들를 수 있는데요. 프란체스카는 고민스러웠다. 그와 함께 가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리처드가 알게 되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담? 좋아요. 가겠어요. 하지만 내 픽업을 몰고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도록 하지요. 몇 시가 좋겠어요? 6시쯤에요. 그러면 그때 뵙지요. 좋습니까? 킨케이드는 나머지 시간을 지방신문사에서 옛날 신문을 뒤적이며 보냈다. 이 예쁘장한 고장에는 멋들어진 법원 광장이 있었다. 점심때 그는 광장 그늘의 벤치에 앉아서 과일과 빵 몇 조각, 그리고 길 건너편의 카페에서 사온 콜라를 먹었다. 그가 그 카페에 들어가 콜라를 포장해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정오가 약간 지난 때였다. 옛날 황량한 서부의 살롱에 총잡이가 나타났을 때처럼 소란스럽던 카페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저자는 사진 작가라더군. 오늘 아침에 호구백 다리에서 온갖 종류의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대. 트럭에 적힌 걸 보니 워싱턴주에서 온 것 같던데. 오전 내내 신문사에 있었대. 짐의 말로는 지붕 있는 다리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신문을 뒤적였다더군. 그래? 텍사코에서 일하는 피셔가 그러는데 저 사람이 어제 들러서 지붕 덮인 다리들로 가는 길을 물었대. 그나저나 그런 다리에 대해 도대체 뭘 알고 싶은 거야? 도대체 뭐 하자고 그런 다리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지? 형편없는 모양으로 쓰러져가는 다리잖아. 저 긴 머리 좀 봐. 꼭 비틀스 멤버 같군. 아니면 그 뭐라고 하더라? 그래, 히피족 같지 않아? 그 말에 뒤쪽 칸막이에 앉은 사람들과 그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와락 웃음을 터뜨렸다. 킨케이드가 콜라를 사서 문 밖으로 나올 때도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프란체스카를 초대한 것은 그의 실수였다. 그에게가 아니라 그녀에게. 킨케이드는 작은 마을에 사소한 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만약 리처드 존슨 부인이 장발의 낯선 사내와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뉴스거리가 될 것이다. 뉴스는 돌고 돌면서 덧붙여져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매하게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으리라는 추측까지 생겨나리라. 그러면 그의 최고의 화끈한 얘기거리가 될 터였다. 그는 그녀의 집 번호를 돌렸다. 벨이 세 번 울렸을 때 프란체스카가 약간 숨찬 소리로 받았다. 그이는 올 수 없구나. 그 말을 하려고 전화를 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곧 아랫배가 당기는 기분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오늘 밤 저와 함께 나가는 것이 부인께 문제가 되고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돋우는 일이 된다면 꼭 나오셔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는 이곳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부인께서 거북하시다면 나중에 제가 집으로 가도록 하죠. 아니요. 가서 선생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소문 따위는 걱정되지 않아요. 그녀는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마음속에 무엇인가에 이미 사로잡혀 있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4시, 킨케이드는 모텔에 들러 싱크대에서 세탁을 하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셔츠 한 장과 카키색 바지, 1962년 인도에서 구입한 갈색 샌들을 차에 넣었다. 그 당시 인도에서는 다르질링까지 가는 꼬마 철로에 대해 기사를 만들었다. 그는 선술집에서 600짜리 버드와이저 두 세트를 샀다. 병맥주가 8병 있으니 그만하면 충분하리라. 그는 아이스박스를 열고 필름 옆에 맥주를 넣었다. 그녀는 다리 근처 나무들 뒤에 포드 픽업을 세우고 트럭의 흙바지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몸에 잘 맞는 어제 입었던 그 청바지에 흰 면 티셔츠를 입고 샌들을 신은 모습이 그녀의 몸매에 썩 잘 어울렸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덥군요. 그가 말했다. 별다른 뜻이 담기지 않은 인사말이었다. 느낌이 오는 여자 앞에 있을 때면 늘 그렇듯이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사실 그는 진지한 대화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유머 감각이 잘 발달한 편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저 파란 배낭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갈색 배낭과 삼각다리는 제가 들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는 사진작가의 조수가 되었다. 프란체스카, 파란 끈이 달린 카메라를 주세요. 그녀는 배낭을 열어 그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루던 값비싼 기재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가 시냇물을 건너 다른 쪽 강둑으로 올라갔다. 프란체스카는 파란 배낭을 들고 다리를 건너 그의 뒤에 섰다. 행복했다. 이상하게 행복했다. 이곳에는 힘이 있었다. 그가 일하는 분위기에서 나오는 어떤 힘이. 킨케이드는 자연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이쪽에서 유연하게 자연을 다루었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무릎을 굽힐 때 허벅지 근육이 청바지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물 빠진 작업복 셔츠가 그의 등에 딱 달라붙었고 잿빛 머리칼이 칼라 위를 덮었다. 그녀는 그가 웅크리고 앉아서 장비를 맞추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누군가를 보는 것만으로 다리 사이가 젖어버렸다. 그걸 느끼자 프란체스카는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킨케이드는 고무장화를 첨벙거리며 다시 개울을 건너가서 트럭 쪽으로 갔다. 프란체스카는 지붕 덮인 다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지붕 끝머리로 나왔을 때 그는 몸을 웅크리고 카메라를 그녀에게 갖다 댔다. 그가 셔터를 눌렀다. 그에게 프란체스카가 다가갈 때 그는 두 번, 세 번 셔터를 눌렀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허락 없이는 어디에도 게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서의 작업은 끝났습니다. 모텔에 들러서 몸을 좀 씻고 가고 싶은데요.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수건을 빌려드릴 수도, 샤워를 하게 해드릴 수도, 펌프를 이용하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가시지요. 아까 그의 전화를 받은 후 프란체스카는 40마일을 달려 디모인에 가서 술 판매상에 들렀다. 이런 일에는 별로 경험이 없어서 그녀는 점원에게 좋은 와인에 대해 물었다. 점원 역시 그녀보다 아는 바가 없었다. 다음에는 시내의 옷가게에 가서 원피스를 구경하다가 밝은 핑크색의 가는 끈이 달린 원피스를 찾아냈다. 등이 많이 파이고 앞도 똑같이 파여서 가슴 윗부분이 드러나는 모양이었다. 또 허리 부분에는 얇은 티를 두르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흰 샌들도 샀다. 굽이 납작하고 손으로 만든 끈이 달린 샌들이었다. 값이 비쌌다. 오후에 그녀는 고추 속을 파내고 그 안에 토마토 소스와 현미, 치즈, 다진 파슬리를 채웠다. 그리고 간단한 시금치 샐러드와 옥수수 빵을 만들었다. 디저트로는 사과 소스 수플레를 준비했다. 수플레를 제외한 모든 음식은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서둘러 원피스 단을 무릎 길이로 줄였다. 디모인 신문에 올여름에는 무릎 길이가 유행일 거라는 기사가 났었다. 프란체스카는
언제나 패션이니 하는 것이 정말로 웃기는 얘기라고 유럽 디자이너들의 견해에 따라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습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무릎 길이가 그녀에게 어울릴 것 같았고 그래서 단을 그 길이로 줄였다. 와인이 문제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그러는 법이 없지만 이곳 사람들은 와인을 냉장고에 보관했다. 어쨌든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싱크대에 놔둘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저장고가 생각났다. 여름에도 그곳은 섭씨 15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와인을 벽 쪽에 세워두었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그녀에게는 샤워하는 물줄기 소리가 파고들었다. 그는 지금 벌거벗고 있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자신의 하복부에 야릇한 충동을 느꼈다. 위층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끊긴 찰나 전화벨이 울렸다. 일리노이에서 리처드가 건 전화였다. 별일 없소? 캐롤린의 손은 수요일 날 심사 받을 거요. 다음 날 구경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집에는 금요일 늦게나 도착할 거요. 알았어요. 재미있게 지내고 조심해서 운전해요. 여보, 정말로 괜찮은 거요?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더워서 그래요. 그래, 잭에게 내 대신 안부 전해줘. 네, 그러지요. 프란체스카는 뒷문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잭을 힐끗 바라보았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계단을 내려와 부엌으로 왔다. 흰 칼라 셔츠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려 입고 옅은 카키색 바지에 갈색 샌들, 은팔찌 차림이었다. 셔츠 단추를 두 개나 풀고 목에는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가운데 가르마를 단 젖은 머리카락은 말끔하게 빗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샌들을 보고는 감탄했다. 먼지 투성이 옷가지를 트럭에 넣고 카메라를 가져와서 닦아야겠어요. 그러세요. 저는 목욕을 할 테니까요. 목욕하면서 맥주 한 병 할래요? 남는 게 있다면요. 그는 먼저 아이스박스를 가져와서 맥주 한 병을 꺼내 마개를 열었다. 그 사이 프란체스카는 맥주를 마시기에 적당한 큰 컵 두 개를 찾아왔다. 목욕을 하면서 차가운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단순한 일이 굉장히 우아하게 느껴졌다. 왜 그녀와 리처드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부분적으로는 오랫동안 지속된 습관의 관성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결혼이,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될 여지가 많았다. 습관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니까. 그리고 농사 때문이기도 했다. 끊임없이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안 되는 병자 같은 것이 농사 일이니까. 그리고 리처드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섹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다. 에로티시즘은 위험한 것이었고 그의 사고방식으로는 못마땅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비단 리처드만은 아니었다. 특별히 리처드를 비난할 이유는 없었다. 무엇이 예전에는 이곳에 넘쳐났던 자유의 빗장을 질렀을까? 그들의 농장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시골 문화가 문제였다. 어쩌면 도예지 문화가 시골 문화에까지 전염시킨 문제인지도 모른다. 왜 담과 울타리를 쳐서 자연스러운 남녀관계를 막을까? 왜 에로티시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까? 여성 잡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자들은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전체 인생에서 차지하는 자기들의 위치에 새로운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 침실로 나와서 몸을 닦다가 10시가 조금 넘었음을 알았다. 아직 더운 날씨였지만 목욕을 하니 시원했다. 프란체스카는 옷장에서 새 드레스를 꺼냈다. 그녀는 검고 긴 머리를 뒤로 넘겨서 은핀으로 묶고 길게 늘어지는 은 귀걸이와 헐렁한 은팔찌를 했다. 역시 그날 아침 디모인에서 산 장신구였다. 오늘도 바람의 노래 향수를 뿌렸다.
그리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라틴계 얼굴에 원피스보다 약간 흐린 핑크색 조의 립스틱을 발랐다. 바깥에서 몸통이 드러나는 상의를 입고 일을 하는 때가 많아서 몸이 전체적으로 까무잡잡했다. 치마 아래로 늘씬한 다리가 보기 좋았다. 프란체스카는 이쪽 저쪽으로 돌면서 화장대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약간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주 괜찮은데? 그녀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로버트 킨케이드는 맥주를 두 잔째 마시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그가 나직이 감탄의 소리를 냈다. 그 모든 감정이 찾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평생 느끼고 찾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 순간 거기 다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프란체스카 존슨에게 사랑을 느꼈다. 조금 무리가 되겠지만 놀라운 모습이십니다. 정말로 대단히 매력적인 모습이에요. 진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당신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아해요. 프란체스카. 그의 감탄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 감탄을 받아들였고 거기에 휩싸였으며 그것이 온몸의 피부 구멍에 스며드는 것을 맛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로버트 킨케이드에게 사랑을 느꼈다. 워싱턴 벨링햄에 사는 사진 작가이자 작가이며 해리라는 털털이 픽업 트럭을 모는 그에게. 3미터쯤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은 서로 얽혀들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존슨네 집입니다. 안녕, 마지. 응, 좋아요. 목요일 밤? 그녀는 샘을 해보았다. 그는 이곳에 일주일 동안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가 온 것은 어제였고 오늘은 겨우 화요일이었다.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웠다. 어머 마지, 그때는 일이 있는데 디모인으로 쇼핑을 갈 예정이에요. 혼자 있으니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좋은 기회잖아요. 알다시피 리처드 와이들이 집에 없잖아. 그녀의 손이 조용히 그에게 얹어졌다. 프란체스카는 그의 목덜미 근육의 어깨를 따라 바로 칼라 부근까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셔츠를 통해 그의 몸이 얼마나 따스한지 느낄 수 있었다. 따스함이 손에 전해지더니 곧 팔 위로 올라갔고 거기서 몸을 통해서 어디든 퍼지고 싶은 곳으로 퍼졌다. 아, 그래요? 어떤 남자가 길을 물었어요. 짐작한 대로 플로이드 클라크는 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존슨네 마당에서 초록색 픽업 트럭을 보고 집으로 가서 곧장 부인에게 말한 것이었다. 사진 작가라고요? 맙소사? 난 모르겠는데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로즈먼 다리를 찾더군요. 맞아요. 낡은 다리에 사진을 찍는다고요? 별로 나쁜 짓도 아니군요. 히피라고요? 프란체스카는 킬킬거리면서 킨케이드의 머리가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마지는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 히피족의 자유연애와 공동생활체의 이야기며 마약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마지, 당신이 전화했을 때 막 목욕탕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물이 식기 전에 뛰어가보는 게 좋겠어요. 좋아요, 곧 전화할게요. 프란체스카는 그의 어깨에서 손을 치우기가 싫었지만 이제는 그대로 있을 핑곗거리가 없었다. 그래서 싱크대로 가서 라디오를 켰다. 컨트리 음악이 나왔다. 그녀는 큰 소리가 났다가 다시 작은 소리가 날 때까지 다이얼을 조정했다. 텐저린이군요. 킨케이드가 말했다. 네? 노래 말이에요. 텐저린이라는 노래예요. 어느 아르헨티나 여자에 대한 노래죠. 다시 변중만 울리는 이야기.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시간과 그 모든 느낌과 싸우면서도 그는 마음속 어디선가 아이오와의 어느 부엌에 있는 두 사람 뒤로 문이 덜컥하고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배고프세요? 언제든 저녁 식사를 하시도록 준비해 놓았는데요. 아주 기분 좋고 긴 하루였어요.
식사하기 전에 맥주 한 잔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그는 시간을 벌면서 마음의 중심을 찾고자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중심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일찍 여기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그냥 걸어 나가면 되는 일이었다. 이성이 그를 질책했다. 그냥 놔둬, 킨케이드. 다시 길로 돌아가. 다리 사진을 찍고 인도로 가라고. 그때 느린 탱고가 흘렀다. 원하시면 춤을 출 수도 있는데요. 춤추기에 아주 좋은 음악이군요. 그는 진지하고 예의 수줍은 태도로 말했다. 나는 별로 춤을 잘 추진 못하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부엌 안에서라도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잭이 현관문을 긁으며 들어오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 순간 두 사람 다 방해꾼을 안으로 들이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프란체스카는 얼굴만 약간 붉힐 뿐이었다. 좋아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잘 추는 솜씨는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탈리아에 살던 때는 춤을 췄지만 이제는 12월 31일 밤에나 출까? 그 외에는 거의 안 추거든요. 그녀는 오른쪽 찬장의 아래 서랍을 열었다. 거기서 흰색 초 두 개와 작은 황동 촛대 두 개를 꺼냈다. 그날 아침 디모인에서 그녀가 사온 물건들이었다. 그가 다가와서 초를 하나씩 기울여서 불을 붙였고 그녀는 천장에 전등을 껐다. 이제 밖은 어두웠고 작은 불꽃 두 개만 고추 서 있었다. 바람 없는 밤이라 촛불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소박한 부엌이 이렇게 좋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허리에 팔을 둘렀다. 동시에 그녀가 그에게 다가서자 어색함은 사라졌다. 그렇게 해서 쉽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킨케이드는 팔을 더 뻗어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더 가까이 밀착시켰다. 그녀는 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깔끔하고 따스한 비누 냄새. 조금은 원시적인 빛깔이 남아있는 문명화된 남자의 내음. 향수 냄새가 좋은데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그의 어깨 근처 가슴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고마워요. 그들은 천천히 춤을 췄다. 어느 방향으로도 그다지 멀리 움직이지 않았다. 프란체스카는 다리에 휘감기는 그의 다리를 느낄 수 있었다. 이따금씩 배가 맞닿았다. 노래가 끝났지만 그는 계속 그녀를 껴안은 채 방금 연주된 멜로디를 콧소리로 흥얼거렸다. 다음 곡이 시작될 때까지 그들은 그대로 있었다. 춤이 계속되는 동안 어디선가 매미가 울어댔다. 9월이 오는 것을 불평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얇은 면서츠 사이로 그의 어깨 근육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존재가 성큼 다가서는 느낌. 그녀에게는 지금껏 이렇게도 가깝게 느껴본 사람이 없었다. 그가 약간 몸을 숙여 뺨을 그녀의 뺨에 댔다. 프란체스카는 이런 기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옛 노래가 더 나오고 춤을 더 추고 그의 몸이 그녀의 몸에 더 밀착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다시 여자가 되었다. 다시 춤출 여유가 생긴 것이다. 느릿느릿 끈기 있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더웠다. 습도가 올라갔고 멀리 남서쪽 하늘에서는 천둥이 쳤다. 나방은 방충문에 달라붙어서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킨케이드는 이제 그녀 안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도 그의 안으로 떨어졌다. 프란체스카는 그의 뺨에서 뺨을 떼고 검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고 그녀도 그에게 입맞춤했다. 부드럽고 오랜 키스가 강이 되어 흘러들었다. 67살 되는 생일, 프란체스카는 창가에 앉아서 빗줄기를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다. 그녀는 브랜디를 부엌으로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잠시 가만히 있었다. 마음속의 감정이 넘쳐 흘렀다.
언제나 그랬다. 얼마나 강한 감정인지 오랜 세월이 지났건만 감히 이렇게 자세히 추억하는 것은 겨우 1년에 한 번뿐이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짓눌리고 짓눌린 나머지 프란체스카라는 존재 자체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으리라. 추억을 절제하는 것,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추억의 조각들이 세세한 곳에 이르기까지 자주 밀려들긴 했지만 이제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울타리를 치워버렸다. 이미지는 분명하고 현실적이고 늘 현재 같았다. 그렇게 오래전 일인데도. 프란체스카는 자신이 67살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런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로버트 킨케이드가 74살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상상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는 여기 바로 이 부엌에 흰 셔츠를 입고 긴 잿빛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여기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마침내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그의 손을 잡고 위층 쪽으로 이끌었다. 계단을 올라가 캐롤린의 방을 지나고 마이클의 방을 지나 그녀의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 옆에 작은 독서등을 켰다. 이제 그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프란체스카는 브랜디를 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오른손으로 난간을 잡고 오르자니 그와 함께 계단을 올라 복도를 걸어 침실로 들어가던 추억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미지가 너무나 뚜렷해서 그가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 같았다. 두 사람이 알몸으로 침대에 들어가는 꿈같은 장면을 떠올렸다. 그녀의 몸 위에서 그가 어떻게 껴안았는지, 그녀의 배를 지나 가슴 위로 그의 가슴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각했다. 낡은 동물 도감에서 구애 의식을 버리는 동물처럼 그가 이 동작을 어떻게 반복했는지. 킨케이드는 그녀의 몸 위에서 입술과 귀에 키스를 하고 혀로 그녀의 목덜미를 핥았다. 날렵한 표범이 초원지대의 길게 자란 풀 위에서 그녀의 몸을 핥는 것 같았다. 그는 동물이었다. 우아하고 강한 수컷이었다. 그녀를 완전히 그녀가 그랬으면 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지배했다. 그러나 그가 지치지도 않고 오랫동안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긴 해도 그것은 육체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차원에 속하는 문제였다. 20년도 넘게 그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다 보니 그녀에게는 사랑이란 말이 진부하게 들리긴 했지만 사랑의 행위 중간에 프란체스카는 그에게 속삭였다. 로버트, 당신은 너무 강해서 겁이 나요. 그는 육체적으로 강인했지만 그 힘을 조심스럽게 썼다. 그에게는 육체의 힘이 넘친다고 표현하기에는 왠지 부적절한 그 이상의 무엇이 있었다. 섹스는 다른 문제였다. 예전에 프란체스카는 그의 신비스러운 힘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를 만난 이후에는 뭔가 즐거움이 늘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일상을 깨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한 시간 동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사랑을 나누곤 했다. 행위가 끝나면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면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녀에게도 한 대 내밀고 그녀 곁에 누워서 한 손으로 그녀의 몸을 쓰다듬는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의 몸속에 다시 들어가곤 했다. 귓가에 부드러운 말을 속삭이고 말을 하는 사이사이 키스를 퍼부으며 허리에 발을 감고 그녀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그녀 안으로 몸을 넣곤 했다. 그러면 그녀는 숨을 몰아쉬면서 그에게 이끌려 그가 사는 곳으로 갔다. 그는 유령이 나타날 것 같은 이상한 곳에 다윈의 진화 줄기를 따라 멀리 거슬러 올라간 곳에 살고 있었다. 킨케이드의 목에 얼굴을 묻고 그의 살에 살을 대고 프란체스카는 강과 숲의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멀고 먼 옛날
겨울밤의 기차역에 선 듯 증기 기관차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표범이 그녀의 몸위를 몇 번이고 계속해서 훑고 지나갔다. 초원의 바람처럼 그의 몸 아래에서 그녀는 성전에 받쳐진 제물이 되었다. 이제 바람이 불어와 불길을 일으킬 것이고 그 불길은 모든 것을 망각으로 빠뜨릴 것이다. 밤이 계속되었고 빙빙 돌아가는 춤이 멈추지 않았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모든 것을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는 장본인이었다. 아침이 밝을 무렵 그는 몸을 약간 일으키고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내가 지금 이 혹성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시오? 여행하기 위해서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아니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혹성에서 살고 있는 거요. 이제 그걸 알았소. 나는 먼 시간 동안 어딘가 높고 위대한 곳에서부터 이곳으로 떨어져 왔소. 내가 이 생을 산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리하여 그 많은 세월을 거쳐 마침내 당신을 만나게 된 거요. 그들이 아래층에 내려왔을 때 아직도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새벽이 밝아왔지만 태양은 얇은 구름막에 가려 있었다. 프란체스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어젯밤에 입었던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어요. 그 샌들도 신고 딱 그것만 걸쳐요. 오늘 아침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 사진을 찍고 싶소.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사진을. 로버트 킨케이드는 다음 며칠간 촬영을 포기했다. 프란체스카 존슨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농장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 두 사람은 내내 함께 지내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가 부탁하자 그는 두 차례 기타를 연주하며 꽤 괜찮은 목소리로 그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다. 프란체스카는 해리를 타고 그와 함께 디모인 공항으로 갔다. 그는 거기서 필름을 뉴욕으로 붙였다. 그는 가능할 때는 언제나 처음 찍은 필름 몇 통을 미리 보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집자들은 그가 하고 있는 작업을 점검할 수 있었고 사진 기술자들은 그의 카메라 셔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그녀를 근사한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그녀의 양손을 꼭 잡고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웨이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길 바라면서. 목요일 오후 그들은 사랑을 나눈 후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 다 이런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저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여기 머물겠소. 시내라도 괜찮고 어디라도 상관없소. 당신 가족이 집에 오면 내가 당신 남편에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이야기하리다. 쉽지는 않을 테지만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거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리처드는 이런 일에는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마법이나 열정, 우리가 이야기하고 경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또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굳이 그를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잔 말이오? 나도 모르겠어요. 로버트, 당신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나를 소유했어요. 누구에게 소유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그리고 당신 또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나는 기꺼이 당신 안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안에 있는지 또는 내가 당신 안에 있는지 내가 당신을 과연 소유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겠소. 적어도 난 당신을 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들은 우리가 우리라고 새로 만들어낸 다른 존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그 존재 안에 있는 것도 아니지. 우리가 바로 그 존재니까. 우리 둘 다 스스로를 잃고 다른 존재를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얽혀들어 하나로만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를 창조해낸 거요.
맙소사, 우린 사랑에 빠졌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이 가장 깊고 가장 심오하게. 나와 함께 여행해요, 프란체스카. 우린 사막의 모래 위에서 사랑을 나누고 몸바사의 발코니에서 브랜디를 마시는 거요. 아라비아의 범선이 돛을 달고 아침에 첫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광경을 보게 될 거요. 나는 당신에게 사자의 나라와 벵골만에 있는 옛 프랑스 도시를 보여줄 거요. 그곳에는 멋진 옥상 레스토랑이 있어. 산길을 오르는 기차도 타고 높은 피레네 산맥에서 바스크족이 운영하는 작은 여인숙에도 들릅시다. 당신이 길 따라 바람 따라 떠도는 여행을 싫어한다면 어딘가에 개업을 하겠소. 그 지방에 풍물 사진을 찍거나 인물 사진을 찍거나 무슨 일이든 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소. 로봇, 우리가 어젯밤 사랑을 나눌 때 당신이 한 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이지 대단한 힘의 소유자예요. 당신 안에는 길이 있어요. 아니, 길 자체예요. 환상과 현실이 만나면서 미처 이어지지 못한 틈, 바로 당신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 길 위에, 그 길은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은 낡은 배낭이고, 해리라는 이름의 트럭이고, 아시아까지 날아가는 제트 여객기예요.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당신 말처럼 당신의 진화 가지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 나는 당신이 빠른 속도로 그 골목을 치고 나가길 바라요. 당신이 나를 데리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당신을 구속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멋진 야생 동물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그 힘도 함께 죽어갈 거고요. 킨케이드가 입을 열었지만 프란체스카가 말을 막았다. 로버트, 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만일 당신이 나를 품에 안고 당신의 트럭으로 데려가서 꼭 당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나는 불평 한마디 늘어놓지 않을 거예요. 당신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감각적이고 내 감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것은 지겨워요. 내 인생 말이에요. 낭만도 에로티시즘도 촛불 밝힌 부엌에서 춤을 추는 것도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남자의 멋진 감정도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 생활에는 당신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게는 지독한 책임감이 있어요. 리처드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그냥 떠나버리면 내 육체적인 존재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리처드에겐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를 파멸시킬지도 몰라요. 그보다도 더 나쁜 것은 그가 여생을 이곳 사람들의 속닥거림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거라는 점이에요. 저 사람은 리처드 존슨이야. 부인은 화끈한 이탈리아 여자였는데 글쎄 몇 년 전에 장발의 사진사랑 줄행랑을 놓았지. 리처드는 그 고통을 겪어내야 할 것이고 아이들은 이 고장에 사는 한은 윈터스의 사람들의 조소를 들어야 할 거예요. 그들 역시 고통을 겪겠죠. 그리고 나를 미워할 거예요. 나도 당신을 원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당신의 일부분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책임감이라는 현실로부터 내 자신을 찢어내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떠난다면 떠난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하게 되었던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해 버릴 거예요. 로버트 킨케이드는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길과 책임감과 죄의식이 그녀를 어떻게 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프란체스카는 울기 시작했다. 할 이야기가 있어. 한 가지만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요. 누구에게도. 그리고 당신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소.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거요. 몇 번을 다시 살더라도 다시는 오지 않을 거요. 그들은 그날 밤 다시 사랑을 나누었다. 목요일 밤 해가 뜰 때까지 함께 누워서 서로 쓰다듬고 속삭였다. 그런 후 프란체스카는 설피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해가 높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가 부엌에 내려갔을 때 그는 커피를 만들어 놓고 식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씩 웃어 보였다. 그녀는 부엌을 가로질러 와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가 그의 머리카락을 매만지자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킹케이드는 그녀의 몸을 돌려 무릎 위에 앉히고 몸을 쓰다듬었다. 마침내 그가 일어섰다. 가보는 게 좋겠소. 프란체스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 눈물이 어려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눈물과 함께 그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언젠가 편지를 써도 괜찮겠소? 최소한 사진 한두 장은 보내주고 싶은데. 좋아요. 너무 많지만 않다면 히피 사진 작가에게 우편물을 받는다고 해도 적당히 둘러댈 수 있을 거예요. 내 워싱턴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거기 없으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무실로 전화를 해요. 내가 거기 전화번호를 적어줄 테니까. 그는 전화기 옆에 있는 메모지에 번호를 적고 종이를 찢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잡지를 보면 전화번호가 언제나 나와 있어요. 편지부를 대달라고 해요. 그쪽에서는 내가 대부분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나를 만나고 싶거나 그냥 이야기만 하고 싶을 때라도 주저하지 말아요. 세계 어디에 있든지 내게 수신자 요금 부담으로 전화를 걸어요. 그렇게 하면 이쪽 청구소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주변에서 며칠 더 머물 테니까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봐요. 이쪽 문제를 어떻게든지 즉시 처리하고 함께 북서쪽으로 달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는 포옹을 풀고 트럭에 올라가 운전석에 앉았다. 문은 열어둔 채였다.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천천히 문을 닫을 때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해리는 여느 때처럼 출발하기를 꺼렸지만 그녀는 그가 부츠를 신은 발로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는 소리를 들었다. 낡은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길이요, 길, 길로 나서는 거요. 나는 다음 달에는 인도 남동부에 있을 거요. 거기서 카드를 한 장 보내도 괜찮겠소?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고갯짓으로 거절을 표시했다. 우편함에서 그 카드를 발견하게 되면 리처드는 견디기 힘들어하리라. 그녀는 로버트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둘이 처음 만난 밤을 생각하고는 서둘러 길의 입구로 가서 흔들리는 낡은 트럭을 바라보았다. 길의 끝에 다다르자 트럭이 멈춰섰다. 운전석이 활짝 열리더니 그가 발판에서 내려섰다. 더위 속에서 참을성 없이 헐떡거리고 있는 해리 옆에 서서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다 움직이지 않았다. 30초 동안 그는 거기 그렇게 서 있었다. 사진작가다운 그의 눈매는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결코 잊혀지지 않을 그들 두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킹케이드는 문을 닫고 기어를 넣었다. 시골길을 좌회전해 윈터스 쪽으로 가면서 그는 다시 울고 있었다. 리처드와 아이들은 박람회 이야기와 소가 도살용으로 팔리기 전에 탄 리본을 가지고 초저녁에 도착했다. 캐롤린은 곧장 전화기로 달려갔다. 이날은 금요일이었고 마이클은 픽업을 몰고 17살박이 남자애가 금요일 밤에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러 시내에 갔다. 그녀는 현관 그네에 앉았다. 10시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끝나자 리처드가 밖으로 나왔다. 집에 오니 정말 좋군. 당신 괜찮아, 프레니?
약간 피곤하거나 백일구멍을 꾸고 있거나 그런 것 같은데. 괜찮아요, 리처드. 당신이 무사히 건강하게 집에 돌아와서 좋아요. 그래, 난 잠자리에 들어야겠어. 박람회에서 일주일을 지냈더니 완전히 지쳤어. 당신도 올라오겠소, 브레니? 잠깐만 있다가요. 밖에 나오니 좋네요. 잠시 여기 앉아 있고 싶어요. 그녀는 피곤했지만 리처드가 속으로 섹스를 생각하고 있을까 봐 걱정이었다. 오늘 밤에는 도저히 응할 수가 없었다. 그가 침실에서 어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침실은 그녀가 그네를 흔들고 있는 바로 위쪽이었다. 프란체스카는 맨발이었다. 집 뒤쪽에서 캐롤린이 켜놓은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다음 며칠 동안 시내에 들어가는 것을 피했다. 로버트 킨케이드가 겨우 몇 마일 떨어져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를 보면 자신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에게 뛰어가서 당장요, 지금 당장 가요. 소리에 지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화요일에는 식료품이 거의 동이 났다. 때마침 리처드는 옥수수 따는 기계를 조립하다가 부품이 필요했다. 계속 비가 내리고 안개가 낮게 깔린 8월 치곤 서늘한 날이었다. 그는 아내의 스케줄에 맞춰 그녀가 쇼핑을 마쳤을 때쯤 슈퍼 밸류 앞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포드 픽업에서 내려와 그녀가 뒷간에 짐을 싣는 것을 거들었다. 프란체스카는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물건을 내려놓다가 삼각다리와 배낭을 떠올렸다. 농기계 부품상에 다시 들러야 해. 필요할지도 모르는 부품 하나를 빠뜨렸거든. 그들은 169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다. 윈터셋의 간선 도로였다. 텍사코 주유소에서 남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프란체스카는 바퀴에 바람을 넣고 있는 해리를 보았다. 그러더니 해리는 앞장의 와이퍼를 움직이면서 그들 앞쪽에 있는 길로 들어섰다. 존슨 부부가 탄 차도 달려가서 낡은 픽업 바로 뒤에 섰다. 포드 픽업의 높은 좌석에 앉아서 그녀는 픽업 트럭 뒷칸에 덮인 검은 방수천 밑으로 옷가방과 기타 케이스가 스페어 타이어 바로 옆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 뒷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긴 했지만 그의 머리가 조금 보였다. 그는 소지품 상자에서 뭔가 꺼내려는 듯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8일 전 그는 그렇게 하면서 그녀의 다리를 스쳤었다.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 그녀는 디모인으로 가서 분홍 원피스를 샀다. 저 트럭은 집에서 아주 멀리 왔구만. 번호판이 워싱턴주로 되어 있는데 여자가 운전을 하나 봐. 머리가 길잖소? 아냐 아냐. 다시 생각해보니 아마 카페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 사진 작가라는 사람 같구만. 리처드가 말했다. 그들은 로버트 킨케이드를 뒤따라 몇 블록 북쪽으로 갔다. 거기서 169번 국도는 동서쪽으로 뻗은 92번 도로와 교차했다. 그곳은 사방으로 통행량이 많은 십자로였다. 비가 내리고 안개가 더 짙어져서 내 거리는 복잡했다. 20초가량 그들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앞에 그녀에게서 겨우 1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아직도 감행할 수 있었다. 차에서 내려 해리의 오른쪽 문으로 뛰어가 배낭과 아이스박스와 삼각다리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지난 금요일 로버트 킨케이드가 떠나온 후 그녀는 깨달았다. 그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심하게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도저히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프란체스카는 그가 이미 이해했던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책임감에 꽁꽁 얼어붙어 앞 트럭의 뒤 창문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토록 무엇을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본 적이 없었다. 해리의 왼쪽 깜빡이에 불이 들어왔다. 다음 순간 그는 사라져버렸다. 리처드는 트럭의 라디오를 켰다. 그녀의 시선에는 모든 사물이 느릿느릿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의 차례가 오자 천천히 느릿느릿 그는 해리를 내거리 안쪽으로 몰았다.
그녀는 그가 긴 다리로 클러치와 악셀레이터를 작동하는 모습을 그리고 기어를 바꿀 때 오른팔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그려볼 수 있었다. 그는 회전을 할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자 창문을 내렸다. 프란체스카는 그 순간 그의 머리칼이 찰랑이는 것을 보았다. 92번 도로로 들어서서 서쪽으로 향하자 그는 창문을 올렸다. 오 하나님, 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안에서 솟아나왔다.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거요. 몇 번을 다시 살더라도 다시는 오지 않을 거요. 리처드는 트럭을 몰고 내거리를 지나 북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안개와 빛 속으로 사라지는 해리의 빨간 후미등 쪽을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그의 얼굴을 찾았다. 대형 화물차 옆을 지나는 낡은 시보레 픽업이 조그맣게 보였다. 화물차는 마지막 카우보이에게 물을 뿌리며 윈터셋으로 들어갔다. 안녕 로버트 킨케이드.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리처드가 아내를 힐끗 보았다. 왜 그래 프레니? 제발 뭐가 잘못됐는지 좀 얘기해줘요. 리처드, 혼자 생각에 잠길 시간이 필요해요. 몇 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22년 전의 모든 것을 추억하고 또 추억했다. 아이오와 92번 도로를 따라 빗속을 달리던 빨간 후미등의 이미지. 20년도 넘는 세월 동안 그 안개가 내리는 가운데 살았다. 그녀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다. 도저히 그렇게 사랑하기란 불가능하리라 생각될 만큼 그를 사랑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를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 가족을 망치고 그를 망칠지도 모르는 일만 아니었다면 그녀는 그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했으리라. 리처드는 새 식탁을 사서 그것을 써야 한다고 고집했지만 그녀는 예전에 쓰던 것을 헛간에 보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비닐로 조심스럽게 싸서 헛간 한구석에 치워뒀다. 왜 당신이 이 낡은 식탁에 그렇게 애착을 갖는지 모르겠군. 이제 그녀는 그 식탁에 앉아있다. 그러다가 찬장으로 가서 작은 황동 촛대에 꽂힌 흰 양초 두 개를 가지고 왔다. 그녀는 촛불에 불을 붙이고 라디오를 켰다. 그녀는 한참 동안 싱크대 옆에 서 있었다. 고개를 약간 위로 드니 그의 얼굴이 보였다. 난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로버트 킨케이드. 어쩌면 그 사막에 성자말이 오를지도 몰라요. 당신은 마지막 카우보이였어요. 카우보이들이 이제는 거의 모두 죽었거든요. 리처드가 죽기 전 그녀는 킨케이드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쓰려고 해본 일이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날이면 날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살았다. 만일 한 번이라도 더 킨케이드와 이야기를 했다면 그녀는 그에게로 갔으리라. 그에게 편지를 썼다면 그가 그녀에게 달려왔으리라는 것을 프란체스카는 알고 있었다.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사진과 원고가 든 소포만 한 번 보냈을 뿐 그 후로는 편지를 보내지도 전화를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마음이 혼란을 겪을 것임을 그는 이해했다. 자신 때문에 그녀의 생활이 복잡해지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고 그의 그러한 심경을 그녀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1965년 9월 내셔널 지오그래픽지 정기 구독을 신청했다. 다음 해 지붕 있는 다리에 관한 기사가 잡지에 실렸다. 프란체스카가 메모를 남겼던 이튿날 아침 따스한 첫 햇살을 받고 서 있는 로즈먼 다리의 사진도 나왔다. 표지는 아침에 호그백 다리 쪽으로 가는 마차 사진이었다. 그는 또 기사도 쓰고 있었다. 잡지 맨 뒤에는 작가와 사진작가 명단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따금씩은 그들의 사진도 함께 게재되었는데 킨케이드도 가끔 거기 나왔다. 여전히 은발머리는 길었고 은팔찌를 하고 청바지나 카키색 바지를 입고 어깨에는 카메라를 메고 팔뚝에는 핏줄이 선 모습. 칼라하리 사막에서 인도의 자이푸르 성에서 과테말라에서는 카누를 타고
혹은 북부 캐나다에서 길과 카우보이. 그녀는 이런 사진들을 잘라서 마닐라 봉투에 넣어 보관했다. 지붕 덮인 다리 사진이 나온 잡지 한 부와 원고, 사진 두 장과 그의 편지도 함께 넣었다. 그녀는 이 봉투를 서랍장의 속옷 아래에 감추었다. 리처드의 눈에 띌 일이 없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처럼 그녀는 로버트 킨케이드가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어려 있었고 길다라고 홀쭉한 몸매의 멋진 근육도 예전과 다름없었다. 촛불을 밝히고 식탁에 앉아서 그녀는 그 기사들을 찬찬히 살폈다. 멀리 어느 곳에서인가 그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1967년 잡지에 게재된 특별한 사진이 그녀의 손에 잡혔다. 그는 아프리카 동부의 어느 강가에 있었다. 쭈그리고 앉아 뭔가를 촬영하려고 카메라에 접한 렌즈의 한쪽 눈을 대고 있는 사진이었다. 오래전 처음 이 사진을 잡지에서 봤을 때 그녀는 그가 목에 걸고 있는 은목걸이에 작은 메달이 달린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마이클은 대학에 다니느라 집을 떠나 있었고 리처드와 캐롤린은 잠자리에 든 시간 그녀는 마이클이 어릴 때 우표 수집을 하면서 쓰던 확대경을 꺼내들고 사진을 비췄다. 맙소사.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메달에는 프란치스카라고 적혀 있었다. 분별 없는 행동인 것이 분명해 보였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를 용서했다. 그 후로 모든 사진에서 그 메달은 언제나 은목걸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1975년 후로 프란체스카는 잡지에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의 이름이 적히곤 했던 줄도 다른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매달 그의 이름을 찾아봤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해에 그는 62살이었다. 1979년 리처드가 죽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로버트 킨케이드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66살일 테고 그녀는 59살이었다. 아직도 시간이 있었다. 14년이란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긴 했지만 프란체스카는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자 가슴이 거의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저쪽에서 수화기를 드는 소리를 듣고는 하마터면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을 뻔했다. 맥그리거 보험입니다. 프란체스카는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마음을 진정하고 여비서에게 전화번호가 맞는지 물었다. 번호는 맞았다. 프란체스카는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워싱턴주 벨링햄시의 안내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이름은 없었다. 이번에는 벨링햄과 시애틀의 상공회의소에 연락했다. 시내 전화번호를 점검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상공회의소 쪽에서 점검해 보았지만 그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그래, 킹케이드는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사람이지. 프란체스카는 생각했다. 그녀는 잡지를 떠올렸다. 그는 거기에 전화해 보라고 말했다. 그녀는 로버트 킨케이드에 대해 물었다. 당연히 편집인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현재 거처를 알고 싶으시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는 끝내주는 사진 작가였습니다. 그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했는데 그런 점이 우리 출판 의도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죠. 우리 출판 의도는 멋진 사진, 기술이 뛰어난 사진이지만 지나치게 야성적인 것은 잘 안 맞아요. 그는 1975년에 잡지사 일을 그만뒀지요. 제가 가진 주소와 전화번호는 그는 프란체스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읽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찾으려는 노력을 그만두었다. 그런 노력을 한끝에 알아낼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로버트 킨케이드에 대해 생각과 몸과 마음을 내맡겼다. 그녀는 아직도 제대로 운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디모인으로 가서 그가 그녀를 데려갔던 그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곤 했다.
프란체스카는 몇몇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제외하면 지역사회와 완전히 발을 끊고 살았다.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 입방아를 찍곤 했다. 그녀가 로즈먼 다리 옆에 서 있는 것을 자주 봤다는 이야기를 수근거렸다. 노인들이란 그렇게 별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했다. 그리고는 이런 설명에 스스로 만족했다. 1982년 2월 2일 우편국 소속 트럭이 그녀의 집 드라이브웨이로 들어섰다. 그녀는 물건을 주문한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해하면서 소포를 받았다고 서명을 하고 프란체스카 존슨, 알랄투 윈터셋, 아이오와 50273이라고 적힌 주소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회신인 주소는 시애틀의 어떤 법률 사무소로 되어 있었다. 깔끔하게 포장된 소포는 추가 보험 처리가 되어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소포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상자가 3개 들어있었고 스티로폼으로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한 상자 위에는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다른 상자에는 그녀의 주소가 적힌 법률회사 봉투가 붙어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법률회사 봉투를 뜯어서 열어보았다. 손이 떨렸다. 1월 25일 1982년 프란체스카 존슨 여사. 우리는 최근에 작고하신 로버트 킹케이드란 분의 유품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프란체스카는 편지를 식탁 위에 놓았다. 밖에는 겨울 들녘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람에 옥수수 줄기와 구루터기가 함께 날려서 전선에 걸쳐지는 모양을 내다보았다. 로버트, 안 돼요. 그녀는 나직하게 외치며 머리를 숙였다. 상자 안에 동봉한 편지라고 적힌 것은 그가 1978년 우리에게 남긴 당신에게 보내는 메모입니다. 그가 봉투를 봉인했고 그 이후로는 개봉된 적이 없습니다. 킨케이드 씨의 나머지 유품은 소각되었습니다. 그분의 요청에 따라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재 또한 그분의 요청에 따라 부인의 집 근처에 뿌려졌습니다. 그 부근이 로즈먼 다리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성실한 변호사. 그녀는 숨을 멈추고 다시 눈을 훔쳤다. 그리고 상자에 든 물건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프란체스카는 작은 봉투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고 있었다. 올해 다시 봄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은목걸이가 나왔다. 줄에 달린 메달에는 긁히긴 했지만 프란체스카라고 쓰여 있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걸 줍는 분은 알랄투 윈터셋, 아이오와 미국의 프란체스카 존슨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은팔찌는 휴지에 쌓인 채 봉투 제일 밑에 있었다. 팔찌에는 종이 한 장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글씨였다. 휜 나방들이 날개짓할 때 다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시면 오늘 밤 일이 끝난 후 들르세요. 로즈먼 다리에 붙였던 그녀의 메모. 킨케이드는 추억을 위해 그것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자 3개에는 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한 대씩 들어있었다. 움푹 들어가거나 긁힌 자국이 많았다. 카메라 한 대를 돌리자 파인더에 니콘이라는 상표가 눈에 들어왔다. 마침내 그녀는 그가 쓴 편지를 개봉했다. 편지지에 길쭉한 글씨로 써내려간 편지는 쓴 날짜가 1978년 8월 16일로 되어 있었다. 친애하는 프란체스카, 이 편지가 당신 손에 제대로 들어가길 바라오. 언제 당신이 이걸 받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소. 내가 죽은 후 언젠가가 될 거요. 나는 이제 65살이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집 앞길에서 길을 묻기 위해 차를 세운 것이 13년 전에 바로 오늘이오. 이 소포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생활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으리라는데 도박을 걸고 있어. 나는 1965년에서 75년까지 거의 길에서 살았소.
당신에게 전화하거나 당신을 찾아가고픈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였어. 깨어있는 순간마다 느끼곤 하는 그 유혹을 없애려고 얻을 수 있는 모든 해외 작업을 따냈어. 빌어먹을. 난 아이오와의 윈터셋으로 가겠어.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프란체스카를 데리고 와야겠어. 라고 중얼거린 때가 여러 번 있었소. 1972년 메인주의 아카디아 국립공원에 있는 벼랑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발목이 부러졌소. 떨어지면서 목걸이와 메달도 달아나 버렸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주변에 떨어져 있었소. 보석상에 가서 목걸이줄을 고쳐야 했소. 내 가슴 속에는 쟤만 남았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그 정도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몇몇 여자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내겐 아무도 없어.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무 관심이 없어져 버렸소. 한 번은 제 짝꿍을 사냥꾼의 총에 이른 거위를 보았소. 당신도 아다시피 거위들은 평생토록 한 쌍으로 살지 않소. 거위는 며칠 동안 호수를 맴돌았소. 내가 마지막으로 거위를 봤을 때는 갈대밭 사이에서 아직도 짝을 찾으며 헤엄치고 있었소. 문학적인 면에서 약간 적나라한 유추일지 모르지만 정말 내 기분이랑 똑같은 것 같았소. 안개 내린 아침이나 해가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오후에는 당신이 인생에서 어디쯤 와 있을지,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순간에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려고 애쓴다오. 당신을 발견한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우주를 떠도는 두 점의 먼지처럼 서로에게 빛을 던졌던 것 같소. 신이라도 해도 좋고 우주 자체라고 해도 좋소. 그 무엇이든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위대한 구조 아래서는 지상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광대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보면 나흘이든 4억 광년이든 별 차이가 없을 거요. 그 점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려고 애쓴다오. 하지만 결국 나도 사람이오. 당신과 함께 보낼 수 없는 시간의 통곡 소리가 내 머릿속 깊은 곳으로 흘러들고 있어. 당신을 사랑하오. 깊이, 완벽하게, 그리고 언제나 그럴 것이오. 출신, 지난 여름 해리에 새 엔진을 달았더니 이젠 잘 달리오. 이소프는 5년 전에 도착했다. 그 안에 동봉된 것들을 꺼내보는 것이 매년 그녀가 생일날 거행하는 의식의 일부분이었다. 67번째 생일이 저물 때 피가 멈추었다. 프란체스카는 마닐라 봉투를 뚜껑 달린 책상의 아래 서랍에 넣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로즈먼 다리에 다녀왔다. 이제 그녀는 현관으로 나가 수건으로 그네를 훔치고 앉았다. 날씨가 차가웠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몇 분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마당문으로 나가 한참이나 거기에 서 있다가 집 앞길의 입구로 나갔다. 22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그녀는 늦은 오후 그가 길을 물으려고 트럭에서 내리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프란체스카 존스는 1989년 1월에 세상을 떴다. 사망할 당시 69살이었다. 로버트 킨케이드가 살았다면 그는 76살이었을 것이다. 사망 원인은 자연사로 기록되었다. 의사는 마이클과 캐롤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약간 당혹스러워요. 특별한 사망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1982년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란체스카는 시체를 화장하고 쟤는 로즈먼 다리에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디슨 카운티에서는 화장이 흔한 일이 아니어서 그녀의 이런 소망은 카페와 텍사코 주유소, 농기구 상점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장례식이 끝나고 마이클과 캐롤린은 천천히 차를 몰아 로즈먼 다리로 가서 프란체스카의 소망대로 재를 뿌렸다.
집 근처에 있는 다리이긴 했지만 존슨 가족에게는 이 다리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은 아니었기에 그들은 의아스럽기만 했다. 지각 있는 어머니가 어째서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유언을 하셨을까? 어떤 이유로 보통의 관습대로 그들의 아버지 곁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암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재를 뿌린 마이클과 캐롤린 남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집안을 정리하고 대여 금고에 보관된 물건들을 변호사의 입회하에 찾아서 집으로 가져왔다. 그들은 상자에 있던 물건을 나누어서 각자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닐라 봉투는 캐롤린이 맡은 물건 더미 거의 아래쪽에 들어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안에 든 물건을 꺼내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로버트 킹케이드가 1965년 프란체스카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다. 그 다음으로는 1978년의 편지를 읽었고 다음에는 1982년 시애틀의 변호사에게 온 편지를 읽었다. 마침내 그녀는 잡지 스크랩을 찬찬히 살피게 되었다. 마이클! 그는 놀람과 우울함이 뒤섞인 캐롤린의 목소리에 곧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캐롤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어머니는 로버트 킨케이드라는 남자를 사랑했어. 그는 사진작가였지. 우리 모두 다리 이야기가 나온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봐야 했던 게 기억나? 이곳에 다리 사진을 찍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 당시 아이들이 떠들어댔던 이야기가 생각나.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이상한 차림의 남자에 대해 모두들 수근거렸지. 마이클은 타이를 느슨하게 하고 셔츠 단추 하나를 푼 채로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다시 천천히 그 이야기를 해봐. 네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 편지를 다 읽은 후 마이클은 아래층의 옷장으로 갔다가 다시 프란체스카의 침실로 올라갔다. 그는 전에는 있었는지 몰랐던 호두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부엌 식탁으로 왔다. 캐롤린, 여기 그의 카메라가 있어. 상자의 끝쪽에는 프란체스카의 필체로 캐롤린이나 마이클이라고 적힌 봉인한 봉투가 있었고 카메라들 사이에는 가죽 표지의 공책 세 권이 끼어 있었다. 내가 이걸 읽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괜찮다면 네가 내게 큰 소리로 읽어줘. 1월 7일 1987년 캐롤린과 마이클에게 지금은 몸이 아주 좋지만 이제 내 일을 정리할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란다. 금고를 뒤져서 1965년 소인이 찍힌 나에게 온 커다란 마닐라 봉투를 발견한 후 너희가 이 편지를 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부엌의 낡은 식탁에 앉아서 이 편지를 읽도록 해라. 이 편지를 내 자식들에게 쓰는 것이 나로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지니고 죽기에는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여기 있단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면 모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알려면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이야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단다. 벌써 알았겠지만 그의 이름은 로버트 킨케이드였단다. 중간 이름자의 이니셜은 L이었는데 어떤 이름의 약자였는지는 나도 몰랐지. 그는 사진작가였고 1965년 지붕 있는 다리를 찍으러 여기 왔단다. 그 사진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 났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기억해봐라. 또 내가 그 시기부터 그 잡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도 아마 생각날 거다. 시도다리 사진을 찍을 때는 나도 그와 함께 있었단다. 이해해 주렴. 난 너희들의 아버지 또한 사랑했다는 것을. 열광적인 그런 사랑은 비록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때도 그걸 알았고 지금도 그걸 알고 있단다. 그이는 내게 잘해주었고 내게는 보석 같은 너희를 주었지. 그 점을 잊지 말아라. 하지만 로버트 킹케이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어. 내가 평생토록 보지도 듣지도 어디서 읽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너희가 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단다. 무엇보다도 너희는 내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가 진화의 막다른 가지에 다다른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면 너희도 그의 주위를 맴돌 수밖에 없었을 게야. 그가 차를 세우고 로즈먼 다리까지 가는 길을 물었을 때 나는 그를 처음 보았지. 아버지와 너희 둘은 일리노이주 박람회에 갔을 때였어. 내 말을 믿어주렴. 모험심이 발동해서 그를 쫓아다닌 것은 결코 아니었어. 하지만 그를 본 지 5초도 지나지 않아서 난 그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지. 내가 나중에 그를 원하게 된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러니 제발 그를 시골 여자들을 희롱하고 돌아다니는 카사노바쯤으로 생각하지 말렴. 그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다. 사실 그는 약간 수줍어했어.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사람 탓이 아니야. 나에게도 절반은 책임이 있어. 사실은 내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지도 몰라. 그의 팔찌에 달린 쪽지는 우리가 처음 만난 다음 날 아침 그가 볼 수 있도록 내가 로즈먼 다리에 붙여놓은 것이란다. 그가 찍은 내 사진을 제외하면 그 쪽지야말로 내가 살아있는 인물이라는 유일한 증거물이었어. 그 사람은 내가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로 그렇게도 오랜 세월 동안 쪽지를 간직해왔단다. 자식들이란 부모를 섹스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너희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를 바라며 너희가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추억을 망가뜨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집의 낡은 부엌에서 로버트와 나는 몇 시간을 함께 보냈지. 우린 이야기하고 촛불을 켜고 춤을 추었어. 그래, 우린 거기서 사랑을 나누었고 침실에서도 초원의 잔디 위에서도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곳에서도 사랑을 나누었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강인한 탁월한 사랑의 행위였어. 며칠간 거의 쉬지 않고 계속되었지. 그에 대해 생각하면 강인하다란 말을 언제나 떠올리게 되지. 적어도 우리가 만났을 당시에는 그랬어. 그의 강렬함은 화살 같았지. 그가 내게 사랑을 해줄 때면 나는 그냥 무기력해졌지. 나약해진 건 아니었어. 그런 느낌과는 거리가 멀어. 그냥 글쎄 그의 강렬한 감정과 육체적인 힘에 압도되었다고 할까? 내가 그 말을 그에게 속삭였더니 그는 무심코 이렇게 말하더구나. 나는 고속도로고 유랑자고 바다로 가는 돛담배요 라고. 얘들아, 내가 말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렴. 나는 다만 언젠가 너희들도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랄 따름이란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 것까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문명화된 세상에서 로버트 킨케이드가 지녔던 것은 특별함, 힘에 사로잡힐 여자가 어디 있겠니? 가능할 것 같지 않구나. 그러니까 마이클, 너는 안 되겠다. 캐롤린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사람 한 명뿐이지 더는 없다는 나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것 같아 안 됐구나. 너희 아버지와 너희 둘이 아니었다면 나는 곧장 어디든 그와 함께 떠났을 게야. 그는 내게 가자고 부탁했지. 거의 간청하다시피 했단다. 하지만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고 그는 너무나 민감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스타일이어서 그 후로는 우리 생활에 끼어들 수가 없었지. 모순은 이런 점이야. 만일 로버트 킨케이드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오랜 세월을 농촌에 머무를 수 있었을 것 같지가 않구나. 나흘 동안 그는 내게 인생을 우주를 주었고 조각난 내 부분들을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 나는 한순간도 그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단다. 그가 내 의식 속에 있지 않을 때도 나는 어디선가 그를 느낄 수 있었고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 하지만 그런 것이 너희 둘이나 너희 아버지에 대해 내가 느끼는 무엇을 빼앗아가지는 않았단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한단다. 난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고
너희에게도 정직하게 말하려고 한다. 스스로에게 정직하자고 몇 번이나 다짐해 보아도 이것만은 진실인 것 같아. 우리들이 함께 지은 사랑의 집에 대해 로버트가 나보다 더 잘 이해했다는 것. 나는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야 점차 그 상징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단다. 그가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가자고 정했을 때 내가 그 점을 이해했다면 아마 나는 그와 함께 떠났을 게야. 로버트는 이 세상이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되어서 마법을 믿지 않게 되었다고 믿었지. 나는 내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너무 이성적이 아니었는지 돌이켜보곤 한단다. 너희로서는 장례 절차에 대한 내 요구가 이해하기 힘들었으리라 믿는다. 어쩌면 머리가 맑지 않은 노인의 요구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1982년 시애틀의 변호사가 보낸 편지와 내 공책을 읽으면 내가 그런 요구를 한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게다. 나는 내 가족에게 인생을 주었고 로버트 킨케이드에게는 내게 남은 것을 주었다. 리처드는 그가 다다를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는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때로는 그가 화장대에 숨겨놓은 마닐라 봉투를 몰래 본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했어. 그이가 죽기 직전 내가 디모인의 병원의 침상 곁에 앉아있을 때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어. 프란체스카,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미안하오. 당신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해서. 우리가 함께 살았던 생애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지. 너희에게 죄책감이나 연민이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아. 지금 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란다. 다만 너희가 알기를 바랄 뿐이야. 내가 로버트 킨케이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가 그랬듯이 나는 그 사랑의 감정을 오랜 세월 동안 날이면 날마다 지니고 살았단다. 어찌됐든 나는 로버트 킨케이드와 내가 함께 나눈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야. 오랜 세월에 걸쳐 그를 절실하게 사랑했지만 내 쪽에서 그에게 연락하려고 애썼던 것은 딱 한 차례뿐이었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어. 시도는 실패했고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걱정스러웠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시는 연락하려고 애쓰지 않았지. 현실과 마주할 수가 없더구나. 그러니 1982년 변호사의 편지와 소포가 왔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이젠 너희도 상상할 수 있겠지. 말했듯이 너희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한 일도 사랑해야 하는 거야. 로버트 킨케이드는 대부분의 아니 모든 여자가 경험하지 못할 방식으로 내게 가르쳐 주었어. 여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멋지고 따스한 사람이었고 분명히 너희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다. 너희가 그에게 존경과 사랑을 다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는 나를 통해 그 사람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너희에게 잘해 주었으니까. 잘 지내거라, 내 아이들아, 엄마가. 부엌에는 침묵이 흘렀다. 마이클은 깊게 숨을 내쉬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캐롤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싱크대, 바닥, 식탁 모든 것을. 그녀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이클, 그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그렇게도 간절하게 원하며 살았던 그분들을 생각해봐. 어머니는 우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를 포기했어. 그리고 로버트 킨케이드는 우리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을 존중하느라 멀리 떨어져 지냈고. 마이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린 우리의 결혼 생활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우리 자신이 그런 식으로 끝나버린 믿기 어려운 사랑의 원인의 일부가 되다니. 그분들은 나흘을 함께 보냈어. 딱 나흘. 일생 중에서 말이야. 우리가 일리노이주에 웃기는 박람회에 갔을 때였어. 엄마의 사진을 봐. 나는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너무나 아름다워. 그건 사진 기술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이 엄마를 위해 해낸 일이야. 엄마 얼굴을 봐. 얼마나 자유롭고 활달해. 머리는 바람에 날리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엄마는 정말 멋져 보이잖아. 맙소사,
마이클이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뿐이었다. 그는 수건으로 이마를 훔치고 캐롤린이 보지 않을 때 눈물을 훔쳤다. 캐롤린이 다시 말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어머니와 연락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을 거야. 그리고 혼자서 죽은 게 틀림없어. 그래서 카메라들이 어머니에게 보내진 거야. 핑크색 원피스를 놓고 엄마와 내가 말다툼을 대판 벌였던 게 기억나. 싸움이 며칠 갔지. 나는 비꼬면서 이유를 물었어. 그리고 엄마에게 말도 하지 않았지. 엄마가 한 말은 단지 안 돼 캐롤린, 그건 안 돼 뿐이었어. 그러자 마이클도 그들이 앉아있는 낡은 식탁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죽은 후 프란체스카가 그에게 다시 부엌에 가져다 놓아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캐롤린은 작은 봉투를 열었다. 여기 그의 팔찌와 메달이 달린 은목걸이가 있어. 그리고 어머니가 편지에서 말한 메모도 있고 로즈먼 다리에 붙여놓았다는 건 말이야. 그가 보낸 다리 사진에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어. 마이클, 우린 이제 어떻게 하지?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몇 분 후 비닐봉투에 조심스럽게 접어넣은 핑크색 원피스를 들고 돌아왔다. 어머니가 이걸 입고 여기 부엌에서 그와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해봐. 그는 찬장을 뒤져서 거의 빈 브랜드병을 찾아냈다. 두 잔은 되겠어. 캐롤린, 한 잔 할래? 그래. 마이클은 찬장에 딱 두 개 있는 브래디 잔을 꺼내 포마이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프란체스카의 마지막 브랜디병을 비웠고 그 사이 캐롤린은 말없이 노트를 읽기 시작했다. 로버트 킨케이드가 내게 온 것은 1965년 8월 16일 월요일이었다. 그는 로즈먼 다리를 찾고 있다고 했다. 늦은 오후라 무더웠다. 그리고 그는 해리라 부르는 픽업 트럭을 몰고 있었다. 내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긴 소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